파이널 판타지 3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우리 소중한 배가 격추당하고 왕궁에서 이제 왕자님을 왕궁에 모신 다음에 왕은 뭐 자결했죠. 그리고 이제 왕국을 구했다고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 그 전에 간략하게 알아온 게 있어서 약간 한번 이렇게 매번 공부를 해옵니다. 그냥 키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제 배워오기 때문에. 직업이랑 마법에 대해서 좀 알아왔습니다. 마법 같은 경우에 이제 블리자드 썬더가 1레벨이고 아 블리자드랑 파이어가 1레벨이고 썬더가 2레벨이죠. 근데 데미지 그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블리자드가 40, 파이어가 43, 썬더가 46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게 1레벨 마법이랑 2레벨 마법이랑 그냥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나누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상성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라 이건 이제 이름부터 다르죠. 명백하게 상위호환이죠. 썬더라, 블리자라, 파이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 2레벨 마법의 두 배에 해당하는 파괴력이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 시리즈 의 상위호환으로 이제 블리자가가 있죠. 이 가는 이 블리자라 시리즈에 두 배의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레벨에 네 배에 해당하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직업도 좀 알아왔습니다. 이제 직업이 있으면 숙련도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렇게 숙련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흑마도사 38이고요. 높네요. 도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은 64네요. 흑마도사를 더 많이 썼는데 왜 차이가 나나? 뭐 훔치기라면 더 많이 오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이 아니라 후퇴라도 뭐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몇몇 패턴을 빼고는 동등하게 숙련도가 오른다고 해요. 한번 행동을 할 때마다. 근데 직업별로 오르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도둑이 써있기로는 18 정도가 오르고 흑마도사가 이제 10이 오른다고 해요. 한번 행동을 하면은. 그리고 그 값이 100이 넘어가면은 한 번의 전투에서 숙련도가 1 올라간다고 합니다. 축적이 되는 형식이고요. 한 번의 전투에서 2까지는 안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도박힘이랑 호빗을 마법사 위주로 쓰고 레피아랑 인구스를 굳이 얘기하면 전사 위주로 썼잖아요. 전 마법사 직업을 올리면은 지금 흑마도사죠. 마법 데미지가 상승하고 상태 이상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나량 같은 것도 아무래도 저번에 얘도 환술사로 바꿨고 호빗이도 바꿨었죠. 근데 도박힘 쪽이 좀 더 마나가 많았었죠. 5레벨도 쓸 수 있었고 먼저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마법 쪽에 특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사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이랑 체력 뭐 이러한 것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마법사로 써야 되고 전사는 전사로 써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환술사가 저번에 활약을 하긴 했는데 약간 랜덤 요소가 강해서 좀 취향이 안 맞는데 일단 좀 더 가겠습니다. 아 양파 검사가 제일 적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8이 올라 간다고 써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알아왔고요. 여행을 계속 이어서 가야죠. 이 게임은 빛의 용사가 된 4명의 이 파티가 어둠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면 되나? 일단은 가보자. 저번에 배너로드를 한번 했더니 까먹었습니다. 내용은 왕궁 분위기가 좀 다른데? 아닌가? 숨겨진 방 같은 거 없나?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게임.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야. 우리 전하 요즘에 따라 사로니아를 아니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해주세요. 그럼 그 말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가? 사양하지 말고 사용해달라는데? 어? 아, 나 성에 있는 건 다 훔친 것 같은데. 왕은 이제 모친무 부친무가 돼서 되게 슬프다고 합니다.
비가메스의 힘은 어둠의 힘이다. 어둠의 힘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에 파고들지 희망을 잃게 되면 마음은 어둠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다 털었잖아요. 여기죠? 너가 이렇게 흔쾌히 줄 줄 몰랐다, 야. 괜히 털어갔네. 말하고 털고 그랬네. 숨겨진 방도 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나라 내부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무기 상점 하나만 풀려있었고 방어 같은 건 못 구했죠. 보스가 공중형이라서 창에 약했는데 그래서 무기 상점 하나만 풀어놨나봐요. 회복은 다 돼있으니까 어디보자. 오늘 되게 잔잔하지 않나요?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여기가 열려있던 유일한 곳이었죠. 여기는 이제 됐고요. 돈이 꽤 있지 않나 지금? 방어구가 여기는 여기도 열려있네. 얼음봉, 아 불의봉, 비치봉, 룬지팡이. 사실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위자드 로드는 이렇게 비싼데 왜 이러지? 뭔가 특별한 보너스가 있는 건가? 써있지 않는? 나중에 보죠. 지팡이는 당장 필요 없으니까. 흑마법사 38이면 흑마법사만 계속했잖아요. 얘는 직업 생기자마자. 그래서 얘가 마법이 센가 보다. 마법을 배워야죠. 사실 메인이죠. 주인공이 마법사기 때문에. 4레벨 기술이네. 분리자가는 있죠. 마비 상태로 만든. 상태 이상은 사실 잘 안 걸려서 안 썼는데 이렇게 있네요. 브레이크는 석화. 그리고 이제 마비 상태로 쉐이드가 있네. 하나씩 사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니까. 약점을 조사한다. 야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나빠. 혼란 상태로 만든다. 침묵 상태로. 침묵 상태 만드는 거랑 약점 조사는 되게 좋아 보이네. 속성 약점을 깨달으려고 무기 첫 턴을 그냥 이제 속성별로 때려봤거든요 저는. 저게 있으면 한 번에 알 수 있네요. 백마법사로 갈까 그럼? 인구스가 회복이 없죠 지금. 얘는 회복을 못 쓰는 애죠. 만화가 없죠. 그러면 호빗을 백마도사로 가자. 잠깐만요. 너가 지금 누구랑 바꿔놓은 상태지? 얘랑 바꿔놓은 상태네. 경마도사 세트네. 그러면은 레피아랑 바꿔야 돼? 아 이거 언제 바꾸냐. 일단 직업을 좀 변경해주죠. 호빗을 백마도사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마법이 풀렸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죠. 백마도사는 올리면 회복량이 올라간다고 해요. 아휴 이거 그냥 여기다 겹쳐 쓰지 뭐. 에어로 같은 게 필요한데 포이즈나는 솔직히 안 쓸 것 같은데. 내가 이게 해독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랑 바꿔봐. 여기까지 있으면 좋고. 여기다가 4레벨 거를 집어넣읍시다. 마법 교환되는 건지 신의 한 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마법을 먼저 볼 순 없나? 없네. 마법 내놔 마법. 브라이나 넣을까? 됐고 4레벨 거라 넣쳐다. 호빗이 호빗이 혼란 상태 좋다. 침묵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침묵같이 좀 약간 이제 원래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는 좀 티어가 낮잖아요 침묵 같은 거는. 이런 건 좀 판정이 좋게 들어갔었는데 다른 게임에서. 여기서도 그래 줄진 모르겠네. 막 즉사마법은 판정이 더 낮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마을 보면서 아이템 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NP, 마을에서 NPC랑 말 거는 건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템 사고 이런 거 좋더라고요. 구경하고 된장남이야. 들어갈 수 있니? 내부로 들어가서 저기 용의 탑이었죠? 여기는 그럼 없는 건가? 마법이 왠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상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긴 없나보다.
아, 그럼 흑마법을 좀 내가 보고 배우려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더 전투적인 게 있으면 그걸 바깥 끼려고. 조사도 생겼고. 여기는 초코보 있는 데고. 그럼 아이템을 맡기는 거라 그랬죠? 별로 쓸모가 없는 거네. 여기도 쓸모 없고. 넘어가봐. 넘어갈 길이 있지. 없으면 안 되지. 방어구부터. 눈에 파일지. 아, 좀 애매한데? 장비나 좀 껴주자. 와. 잠깐만. 혹시 더 좋은 거 있니? 없지? 여러분, 장비도 사실상 이 정도면 굉장히 세네. 근데 백마도사가 지팡이를 썼었나? 못 끼지 않았었나? 착각인가? 백마도사는 확실하게 힐만 줄 거기 때문에 에어로 같은 거를 배워줘야겠네. 에어로를 평타로 써야지. 아, 이렇게 여기 비어있었어? 아무것도? 윗맵이 진국이었나? 아, 뭐야, 병국밖에 없잖아. 심지어 방어구조차도 그다지 매력적인 게 없었어요. 마지막 보는 게 되겠네요. 오랜만에 켜서 내 지형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원래 이래서 게임 바로 해야 되거든요, RPG 게임 같은 거는. 여기 있다, 마법. 아, 3단계 속성이네. 아, 3레벨만 봐주잖아. 그럼 4레벨에서는 없나? 지금까지 딱 3개씩 나왔었죠? 직업별로. 그러면은 그냥 배워야겠다. 없는 것 같다. 여기 마법 상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정도 됐죠? 야, 근데 이제 다음에 어디 진행할지 좀 불안한데. 그래서 장비도 다 된 거 아니야? 지팡이를 사줘야겠는데, 위저드 완드를? 내 생각에 그게 2만원짜리니까 보이지 않는 부가 능력이 있겠죠? 와, 이거 뭐야, 뭐한대요? 진짜 뭐한대요, 저기? 기억을 잃었는데? 아, 이것보다 먹을 거 많았던 거 같은데? 막 무기 상점도 더 있고 그러지 않았나? 도서관이다. 이건 도서관. 무기는 창밖에 안 나왔고. 이런 거 못 놓치지. 아이템 내놔. 아, 네 개의 크리스탈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은,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직업 안 얻고 크리스탈 하나 받았었지? 어,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요. 바람, 불이, 아, 불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크리스탈?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잔대라는 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잔대에 부활하는 놈이. 잔대도 저기라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상점을 빼놓고 온 것 같거든요. 분명히 상점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내 눈에는? 기억을 잃었나? 어, 네 군데밖에 없었고, 땅은. 아, 분명히 뭔가 있었어. 뭔가 지금 놓쳤어, 지금. 이럴 리가 없어. 난 방송을 급하게 켰더니 정신 못 차리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 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팡이나 사러 가야 되나, 진짜? 아니야. 분명 있어. 없을 리가 없어. 뭔가 하나 놓쳤어. 하나 정도 놓친 것 같아, 내가.
오 그래 그래 뭐 놓쳤어 그렇지. 와 이거 놓칠 뻔했네. 5레벨 마법이 있는데 썬더가 블리자가의 상위원이네요. 흑 레벨 5 낮은 적을 직사시킨다. 방어 마법 효과도 해제해주고 HP 회복 죽은 자 부활 베리어 하나 팔아야겠네요. 뭐 팔까? 아 이제 이런 하위 장비를 팔아야겠구만. 와 돈을 다 쓰고 간다. 나는 미저도 지팡이 살라 그랬는데 이걸 다 쓰게 하네. 아 근데 무기 상점 같은 것도 하나에 놓친 거 있지 않나? 무기 상점 두 개, 마법 상점 두 개 여기는 확실하고, 그쵸? 다른 데 있나? 그래 이제 마법을 좀 많이 풀어줘야 돼. 보니까 이름이 이제 마지막에 붙는 글자 같으면은 성능이 비슷한 거 같거든요. 블리자가랑 비슷한 거죠. 한 단계 높지만 썬더가 킬 이레이즈 케알다. 사실 케알라만데도 충분히 지금 강력한데. 그리고 피닉스 에기털도 이제 필요가 없네. 사실 이건 모르겠어. 프로젝트는 모르겠어. 방어력이 좋긴 한데 확실하게 이 아이템 바꾸면 세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상대 효과로 보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 안 돼. 분명 뭔가 있어. 지금 내가 못 찾은 거야 아닌가? 나와봐. 아 이거 느낌 쎄한데. 전사 장비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파는 데다? 없네? 여기는 법사 장비 있었고 전사 장비가 있을 것 같은데. 전사 장비 판매를 초코보고 위는? 아니네? 아랫맵이 초코보고다. 아래쪽에서 전사 장비가 두 개 나오는 건가 그럼? 상점에다? 여긴 갖고 3레벨 주문이었고. 아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좁아 맵이. 도서관 하나 믿고 지금. 혹시 경비 줄 거 없냐? 아 왕이 초대해서 가는 거야? 도서관에 뭐가 있는 건가? 여기 너무 적막해.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가 뭔가 이상해. 여기 뭔가 지금 숨겨져 있어. 못 찾았어 지금. 저희가 왕자님 구한대고. 아이 나 이렇게 나가란 말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구한 게 법사 세트고. 아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없는 건가 이 구역에? 이 구역에 없으면 어떡해. 저기는 아래 할아버지 한 명 있고. 내려가서 한번 가볼까 쭉? 와 없네 진짜? 진짜 없네? 방어구 상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첫 번째 맵에서 무기 두 개 집은 맵에 있나? 아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이거는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 타임요? 파이널 판타지 3 다음 게 불의 수정이라고 그랬나? 어디 보자. 드워프 마을 깼죠. 하인의 성 깼고 골도르저테 깼고. 아 성 성에서 뭐 추락하고 아, 성 내부에 아이템이 있어. 그리고 바깥에서
마을 상점 도구점이랑 방어구점 학자거 나온 거. 그 이제 4레벨 마법 도구점 그리고 이제 5레벨 마법 그리고 창 팔고 마법사 무기 팔고 없어? 그리고 없어? 진짜 전사 장비가 없네? 일단은 그걸로 갑시다. 그 성으로 갑시다. 내배 때려 부순 거는 토해내라 그래야지. 이게 지금 왕이 한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렇죠? 남이 격추시켜 놓고 말이야. 아직 성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 여기냐? 와 이런데도 길이 있네. 왼쪽부터 가죠. 제가 왼손잡이니까. 뭐야? 데모아서 노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잔대, 도가, 그리고 운에게 힘을 안줬다고 한다. 오. 고속정 노틸러스호의 엔진이라면 대륙이 곧부근에 있는 강력한 바람을 역행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다르그 대륙, 왠지 기회의 이듬냐. 다른 대륙으로 가는 건가 본데? 맵이 이렇게 넓어. 아직 나 여기도 다못 뒤져보지 않았나? 다음부터 잡아야 돼. 뭐야 너희들은 공부하고 있니? 우리 사로니아의 엔지니어들이 어디에 고장난 지 들었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발견한 비공중 노틸러스호를 사용하세요. 자 옮기자고. 새로운 배를 주나 봅니다. 나 어디 갔지? 성밖에 정박했습니다. 이름은 노틸러스호. 노틸러스호라면 대륙의 바람에 맞설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빰밤. 노틸러스호를 입수했다. 따라라라 따다다다다. 야, 배를 새로 해줬으면 인정이지. 이게 더 좋은 배인가 보다. 근데 바다에는 안뜰것 같은데 느낌 분위기가 왠지. 자, 좀 볼까? 그럼 여기서 뭐 가져갈 거 있는 건가? 근데 나 너무 안돈 데가 많은데 여기 저번에 막나 순살당했잖아요. 가자마자. 거기는 지금 가는 데가 아닌가 보다, 분위기가. 그죠? 여기를 가는 거라는데? 나 여기를 왜안 갔어? 여기를 갔는데 여기를 안 갔다고? 여기를 안 갔다고? 왜? 없었나, 웹에? 떠오른 건가? 그런 거면 좋겠는데? 아, 뭔가 이상한데, 내가 안 갔다고 저기를? 이건 어떻게 내리는 거죠? 아, 물에선 못 내리는구나, 아예. 대신 땅에서 내릴 수 있는. 아, 이게 훨씬 편하네, 그러면은. 자, 가볼까? 굉장히 강해 보이죠, 비행선이? 여기서 마법만 뿌려도 다 이기겠다. 너무 빨라, 근데. 한번 내려보자.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이건 무엇인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기는 왜 패여 있어? 이런 거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야? 뭐야? 야, 뭐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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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5레벨까지 쓸수 있죠? 레벨 낮은 적이니까 안 통하겠구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이런 찌꺼기들한테 볼거 없죠? 일단은 블리자드를 쓰고 블리자드가 수가 많으니까 얘걸좀 써보죠. 라이브라를 한번 써보죠.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너희도 하나 훔치고 너는 공중이니까 점프 쓰자. 봅시다. 훔치기는 못 훔쳤고 블리자드 500 괜찮게 들어가네? 키메라 HP 1000. 야, HP까지 나와? 이거 되게 좋다. 1250. 약점이 없다. 장난하나. 너는 할게 없는데 지금? 키아리라도 쓸래? 진짜 할거 없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1레벨에 에어로. 아, 에어로가 있지. 에어로를 쓰긴 좀 그렇잖아. 힐이나 해줘. 법사 힐 해줘. 와,
뜨는 것만. 전사가 세서 문제 없겠다. 아, 이렇게 보니까 법사가 너무 약해 보이네요. 사실 법사 내가 들기로 전사가 굉장히 세다 그랬거든요. 법사가 밀린 시가 온 건가? 네, 잠깐 멈칫멈칫하는 거는 제가 약간 내린 겁니다. 내려보자. 이 영상을 좀 확인하면서 해야겠어. 생방송도 좀 확인하고. 너무 아나무인이야 지금. 방송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새벽 2시. 어우야. 여긴가 본데. 여기밖에 없네요. 어우야. 아, 숲에도 못 앉아? 세이브하고 가자. 그래서 몇 번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조사가 4레벨이나 돼서, 아, 5번이면 충분하지. 야, 이것도 좋은데. 근데 나, 백마법사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약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확정성 있는 거. 아, 이거는 확정이겠지. 이거는 그냥 제거해주겠죠? 상태상 거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너무 센 것 같은데, 석화 상태는? 이거 서서히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나? 한 번에 돌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마비 상태도 되게 좋아 보인다. 하긴 4레벨 주문이야. 강해야지. 도가의 저택. 누구냐 여기 마도사 도가가. 아, 아까 그 성에서 얘기한 세상에 이제 3명의 잔대급, 아까 나왔던 이제 뭐 악당으로 나온, 걔가 잔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잔대 부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급이라고 합니다. 누가 도가의 저택에 들어오느냐. 쿠포포포포 쿠포. 강력한 마법사 도가의 저택에 왔습니다. 아니, 혹시 너희는 빛의 전사가 아니더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있다. 아, 이 세상에 암을 가져오는 자, 그게 바로 잔대다. 일찍이 잔대는 나와 함께 대마도사 노아 밑에서 배웠다. 노아가 돌아가시면서 내게는 마력을, 우네에게는 꿈의 세계를, 그리고 잔대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주었다. 뭐 인간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나 잔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땅에 사라졌다. 그리고 어둠의 힘으로 돼지를 뒤덮고 시간의 흐름을 막아버렸다. 잔대는 시간을 멈추게 해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생명에서 해방되려고 하고 있지.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서 해방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 빛의 전설이 나타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지금, 다시금 잔대는 시간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 와, 상남자네. 자기가 인간이 돼서 늙어버리니까 세계의 시간을 멈춰버리는 클라스. 잔대를 막아라. 자, 나도 너희들에게 힘을 빌려주지. 뭐 줄 건데요?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 아니, 들어오겠다고? 아, 너무 센 사람 부른 거 아니야? 마법진 동굴까지 데려다다오. 내 방에 촛불이 동굴로 들어가는 비밀 스위치야. 방에, 어우, 너무 든든한데요, 할아버지? 나한테 편지 쓰는 사람이 없구만. 갑시다. 쿠퍼. 쿠퍼 뭐야, 쿠퍼. 아, 쿠퍼 뭐야. 야, 6레벨 마법 있네? 야, 겁나 비싸. 아, 너무 쓰고 싶다, 비싸니까. 아, 여기까지네, 딱. 민첩성, 석화해제, 바람속성 공격, 에어로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보낸다. 즉사마법 같은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는 무속성 공격마법. 상성을 안 받고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불속성이네요, 그리고. 오. 야, 어떻게 4레벨 주문 분리자가 하나 있었는데 5레벨에서 6레벨까지 풀렸어? 이거는 제가 구매를 좀 해야겠죠? 다 구매해야죠? 6만원인가요? 6만원을 어떻게 모으냐, 내가? 무기 쪽으로 좀 가서 판매를 합시다. 아, 나 무기도 못 샀는데. 사실 뭐 팔 건 많으니까. 활은 안 쓰죠, 확실하게. 좋은 활인 것 같긴 한데 안 써.
활은 확실하게 안 쓰니까. 활은 때리면 화살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쓸 것 같고. 어, 이 돈 금방 모이네. 그리고 이제 학자는 아이템 효과가 두 배가 되고, 뭐 이제 1레벨 주문을 사용할 수 있었죠. 1레벨 주문을 누가 씁니까? 맞아, 몽크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 두자. 썬더스피어는 안 쓰죠. 윈드스피어도 안 쓰죠. 어, 돈이 너무 버렸네 벌써. 드래곤 헬멧 뭔데 세 개나 있어. 두 개 팔어. 어, 나 벌써 돈이 다 됐잖아. 뭐야. 야, 마음 내놓으세요. 아, 내가 돈이 많은 부자였구만. 어디 보자. 정돈 한번 해주고요. 자, 6레벨, 6레벨이 풀렸습니다. 에오로가를 호비 3개, 스토나를 호비 3개, 헤이스터를 호비 3개, 파이가 바이오 대전, 파이가를 도바킴에게, 바이오를 도바킴에게, 대전을 도바킴에게. 6레벨까지 쓸 수 있긴 해? 6레벨 너무 많이 풀려서 좀 궁금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레벨은 없는데 못 쓰는데? 얘도 못 쓰고? 너무 성급하게 풀어준 거 아니야? 나가서 세이브나 한번 하고 올까요? 얘까지만 보고? 정비해주는 거 보니까 불안해. 하이포션. 타이프 73개 있네요. 상태 이상 해제하는 거는 다 많이 갖고 있죠. 부족함 없이. 나가 세이브만 한번 하고 오면 되겠다. 아니면 전투를 좀 하고 레벨업을 좀 해야 되나? 6레벨 쓰려면은 지금 내가 너무 이거 RPG 게임인데 순식간에 넘어와 버렸거든요. 내 실력을 좀 쌓아야겠어. 1250이었죠 저번에 만난 놈들. 그러면은 여기서 사냥을 좀 하다가 어차피 여기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쩔을 좀 받죠. 위저드 완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위저드 완도 지금도 살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얘는 뭐 자연스럽게 와보고 있으냐. 숨쉬듯이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바이오를 한번 써보자. 아싸리 바이오는 완전히 새로운 그거니까. 아 맞다. 썬더가 써. 썬더가 써. 솔직히 얘네는 통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썬더가는 3단계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일반 가가 붙은 거 가 2단계라고 치죠. 그리고 라, 아, 라가 2단계죠. 그리고 이제 가가 붙었으니까 3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5레벨 주문이니까 전체로 쓰죠. 호비시한테는 감정을 맡기겠습니다. 아, 너도 훔치고 넌 그냥 때려라. 뭐 점프공까지 할 필요가 있나? 훔치고 아무것도 못 훔쳤고 개쓸모없고. 아! 혼란 아닌데? 두 대 만져서 풀렸어. 썬더가 1200, 야 1200 떴는데 안 죽어? 너무하네. 하필 1650이네 약점. 바람. 아, 바람이 약점이야? 센데? 이상한 놈이네.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에어로 약점이라면 280 뭔데? 어, 레벨, 이 숙련도 차인가? 어, 280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280은 아니지, 약점이라면서. 블리자드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포이즈나 있니? 와, 없네. 이번에는 그냥 마법으로 포이즈나를 회복을 하죠. 얘랑 바꾸는 거냐? 아니네. 다시 바꾸고. 한 번 더 포이즈나를 쓰고 아싸리 케알도 써서. 아유 편하다. 좋아요. 에어로가급은 못 쓰잖아. 사실상 이제 에어로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단일로 썼는데 저거밖에 안 단다고? 아 이거 능력치 감소 때문인가? 실망인데? 열심히 사냥을 좀 해야겠네요. 어 너무 세졌어 잡몹들이. 잠깐만 타임! 아 이거 얘네들 다 한번 훑어봐야겠다. 미래를 위해서 블리자가 한번 때리자. 3단계로 좀 아낌없이 때려. 어차피 라이브라 써야 되고 그냥 안 훔치고 때리겠습니다. 오오오 야 뭐야 타이가 쓴다. 야 겁나 쓰. 나랑 같은 파이가가 아닌가봐. 아니면 저 녀석이 불에 약한건가? 야 역시 역시 3명의 대마법사. 야 쩔을 봤네 이거를. 야 이정도면 인정이지. 근데 동료들이 다 약한 녀석이 없네요. 다 쓸만한 녀석들만 있네요 여태까지 만난거. 타이밍적으로 사라공주도 회복을 해줬고 에어로도 써줬고 또 누구였죠 걔? 그 번개 쓰던 애? 스스로를 용접해버린 자 탑에서. 이번 녀석은 말할 것도 없이 쓸만하다. 자꾸 처음 보는 녀석 내보내는데? 야 진짜 개쓰다. 와 너무 쓰다. 야 마법 새로운 거 빨리 풀리면 좋겠다. 지금 다음 게 파이가구나. 그러면은 7레벨 8레벨 주문을 봐야겠네. 파이가까지면은 분리자가랑 비슷하니까. 어 그럼 도적이 더 세게 박힌 거네? 분리자가급을 써도? 야 이거 도적 너무 센데 지금? 마법사가 그렇게 난리 부릇을 때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밀린단 말인가? 아 이제 이거 넌 호비지 안 봐도 되잖아. 어 진짜 쓸 거 없다 이렇게 되니까. 에어로가 쓸래? 에이 뭐 없지. 정신 못 차려. 써 약점인 걸 써봐. 믿겠어. 에어로 아 개쓸모 없어. 백마법사 딜은 아니다 진짜. 그냥 평타다 쟤는. 920길 1000포인트. 어 1000포인트나 주는데 이렇게 레벨이 안 올라요? 와 진짜 안 오르는구나. 조금만 더 돌자. 잡몹이 이렇게 세면 안 돼. 1레벨로 다 제압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노가다가 없었는데 마법사가 힘이 쭉 빠지면서 급격됐거든요? 도적은 또 강해. 도적은 또 강한 녀석 만나면은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니까. 야 근데 어떻게 분리자가 급이 들어가. 이건 좀 오버인데. 오벨인데 상성인가? 제가 좀 피부가 얇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하피가 방어력 차인가? 어 그렇지. 플레어. 플레어는 뭐야. 오야 좋은데. 야 단일 기술인가 보다. 7, 8레벨 기술인가 봐요. 역시 대마도사. 내가 사용할 마법 다 스포해버렸죠? 내가 배워서 처음 써보고 싶었는데 대마법사 할아버지가 눈치 없이 스포해버렸죠? 근데 사실 이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 마법사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게임은. 나 같은 변태들이나 마법사 하는 거지. 어우 세다. 어 근데 창이 공중상대로 데미지가 두 배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니 시방 도적이 더 비슷하게 뜬단 말이야? 상성인가 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그 약점 간파하는 기술로는 그런 거 안 나왔는데. 이건 뭐야. 잠깐만. 와 저 진짜 많이 쓸 수 있구나. 이제 엔간히 하고. 아 근데 이제 1레벨은 쓸 필요가 없다. 최소 이 정도야. 최소 3레벨이야. 너무 밀렸어. 야 하지마요 아저씨. 아저씨 노브 색깔에 맞춰서 불 전문인가봐. 아 불에 약한 앤가 보네. 데미지가 엄청 뜨네. 어 근데 저기 흑마법도사
숙련도 안 올라가는 것 봐. 아저씨 때문이잖아. 할아버지가 다 죽이니까 숙련도가 안 올라가잖아. 내가 행동을 안 해서. 믿는다 할아버지. 내 생각에 불이 약점인 것 같은데? 아 그만해 할아버지. 아니 씨, 이거 시골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지금 애들 놀러 왔다고 신나가지고 혼자 다 때려잡네? 정신 못 차리지? 틀리 압수야. 그러지 마. 1레번만 딱 하죠. 그리고 회복하고 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못 깰 정도 아닌 것 같고 저 할아버지가 도와준다면은. 할아버지가 너무 세네요. 양심 좀 없네. 아니 평타나 때려라. 24 데미지 파이라. 아 천 괜찮은데? 이제 한 3번만 싸우면 올라갈 겁니다. 어 하피가 많이 준다. 어 근데 백마도사가 너무 딜로스가 심하다. 개인적으로 정마도사가 정말 사기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녀석 5레벨까지밖에 못 쓴다 그랬죠, 주문. 그 정마도사. 그럼 슬슬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6레벨 주문 어차피 나는 5레벨까지 못 쓰겠네 하거든요, 레벨 때문에. 근데 정마도사가 어떤 스탯이 올라가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죠. 정마도사는 물리 데미지를 때리니까. 어, 이 법사가 때릴 필요가 없네. 정마도사는 물리 데미지가 있으니까 스탯을 어떻게 배분될지. 순수 법사보다 좀 덜 배분될지 그것도 고민이고. 다 올리고 싶은데. 우리 마을로 가자. 여기 할아버지 집은 안 지어줄 것 같다. 재워줘도 자기 싫다. 노인네 냄새 날 것 같아. 아 이거 지금 가면 안 되지. 레벨업을 하고 가야지. 정신 못 차려. 이건 좋은 거 없어 할아버지? 저기 길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쎄 도적. 뭐야. 아 야 뭐야. 에이 그런 거 안 통하지. 도적이랑 용기사 개무쌍하는 것 봐. 레피아 레벨업! 인구수 숙련도 업! 아 두 명은 안 됐어? 한번 써보자. 어 한 번에 풀필. 아 진짜 체력이 많긴 하네. 레벨을 어, 주인공이 더 많네. 얼마라고? 아 300이랑 1400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번만 잡으면 되네요. 두 번 잡고 회복하고 메인 진행이나 하죠. 가이라. 야 이거는 뭐 보스는 약점이 있을 테니까. 아, 보스는 있겠죠. 무속성 기술이 생긴 거 보니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있어야 돼. 지금 너무 밀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도적도 1레벨 직업인데 이거 너무 도적 센 거 아닙니까? 너무하네. 약간 뒤에 나오는 직업이 더 훨씬 세야지 재미가 있지 나름에. 백어택이다. 마음껏 때려봐. 겁나 세네? 어 야 잠깐만 뭐야. 어 야, 죽었다. 파이라? 아, 파이라가 잘 통한다. 가오리가 약하네요, 불에. 업. 업. 인구수 레벨업. 좋아요. 이걸로 다 29죠? 회복하고 오자. 아, 참나, 이거. 바다에서는 저기 안 나오네? 가오리가 육지에 살아. 여간을 쓰겠습니다. 여기였나? 여기가 바로 앞에 여간이었나? 빨리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겨울 테니까. 다음 거는 사실 오랜만에 켜서 맛백이었고
사실 마법도 좀 봐야 되잖아요. 새로 얻은 마법들을. 그런 의도로 빠지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게임 들어갑니다. 새로운 할아버지도 생겼고 할아버지가 쩔어주니까 너무 좋네. 이게 어디야? 뭐 어디로 간 거야? 이제 발더스 게이트도 1-2레벨 주문은 나중 가면 별 소용없거든요? 9레벨 주문만 쓰지 전투 끝날 때까지 약간 그 느낌인데 지금 너무 1레벨 주문의 효과가 사라졌어. 저장 한번 하고 가죠. 정신 안 차린다. 이거 내부에 저장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스가 경험치를 좀 많이 줘야 돼. 만을 줘야지. 만은 누가 다하면 금방 올릴 수 있는 경험치인데 만도 보스를 잡는 약간 메리트가 좀 적어. 혹시 뭐 집에 숨겨놓은 거 뭐 없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숨겨놨어도 인터넷 공략에서는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잠깐만요. 저런 초코보한테 냄새가 나. 여기서 기사를 아칠게요. 이거 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공략집 보고 찾은 건가?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맡긴다랑 꺼내기. 이 필요한 거야? 잠깐만요. 아 이게 단가보다 정비가 반대쪽은 뭐 없나? 반대쪽은 비어있네. 좀 내리고 위험한 동굴에 가려는 거야. 어둠의 괴물이 어슬렁대고 있어. 빛마법 같은 게 없었죠? 오 전투불능도 회복할 수 있대. 대박이다. 이걸로 전투불능이 회복된대요. 이제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뭐 동굴.. 잠깐..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집에 숨겨놓은 거 없어? 마법사 집인데? 개쓸모없네? 밖으로 나가는 건가 보다. 집 근처에 있는 동굴로 가나 보다 진짜. 나가보죠. 근데 여기 치고는 이러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길 위치적으로 한번 볼까? 아이고야. 아 내부에 있네. 내부에 길이 있네. 야 이거 너무 너무 독하다. 여기서 이 촛불을 터치하면 된대요. 어떻게 알아? 아 옆에 깨져 있구나 살짝. 아 내가 잘못했다. 저거 힌트를 줬는데 저렇게 대놓고. 이곳인가? 어? 이 구멍이 마법진의 동굴로 향하는 입구구만. 보이는 대로 소입만 들어갈 수 있겠군. 미니멈을 쓰라는 거네요. 마침 백마법사죠. 전체 2레벨 주문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이제. 마법진의 동굴 여기서는 해제가 안 되겠죠? 마법사가 둘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셋이고 걱정 없지 않나? 작아지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데미지가 굉장히 구려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때리죠? 일단은 뭐 썬더라 쓰고 에어로 쓰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어 좀 약하네요. 그래도 작아서 그런지 얘네가. 어 야 잠깐만 그 데미지는 좀 심하지 않냐? 훔치기나 쓸걸. 와 0 데미지야. 오 경험치 많이 준다.
이런 데서 잡았는데 많이 줘야지. 양심 있으면. 이제 케어를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이제 저 레벨 주문은 이런 건 또 좋다. 가자 할아버지. 도망가야겠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겨 이런 애들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전사가 둘인데 전사 좋다 그랬는데 바로 노뎀 들어가는 것 봐. 법사님이 짱이시다. 전사? 무기 없으면 못 싸우는 피뎀이죠? 법사님은 그냥 마법 날려버리는데? 말 몇 마디로? 혹시 오면서 뭐 놓친 거 없나? 왜 이렇게 길지? 역겹게? 없군요. 불안해. 뭔가 숨겨놨을까봐. 뭐야. 쿨럭쿨럭 서둘러야 한다. 내 목숨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우선 너희 배에 마법을 걸어 해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할아버지 그렇게 세면서 약한 척 하네. 제아비도 모 카이네. 도가의 마법으로 노틸러스를 해저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해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로니아 남쪽. 이각 곳의 해저에 잠들어 있는 시간의 신전으로 가라. 노아의 류트가 있을 것이다. 노아의 류트? 꿈의 세계에서도 울려 펴지는 마법의 류트다. 그것을 써서 꿈의 세계로 가서 우네를 데리고 와라. 나는 지금부터 마법진을 통해 다른 천원 나라가 에우레카의 열쇠를 가지고 올 것이다. 너희는 우네를 깨워 거대 함선 인빈서브를 손에 넣어라. 함선이 더럽게 많이 나오네요. 다시 만나자. 잘 가라. 너희를 밖으로 워프 시켜주지. 우네에게 인사를 전해주게. 다시 만나자 빛의 전사들이여. 그렇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 나왔었죠? 할머니도 나왔었고 자고 있는 해저 동굴 나왔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해저 동굴은 할머니도 뭔지 몰랐었고 다 정답이 있었구만. 하자고요. 왜 중간중간에 정보를 넣어놓은 거지 게임 내부에? 굳이? 이렇게 메인 스토리잖아 사실. 나 서브 스토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숨겨놓은 아이템 같은 거. 저기 상호경으로 가면 되죠? 얘네 게임은 깊게 뒤져볼 필요가 없구나. 좀 만들어놓고 티내는 성격이네. 이렇게 가면 해전가? 이거냐? 어어어 잠수된다. 오,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온천지를 저기 길이 있죠. 잠깐만. 나 잠깐 깁하고 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님? 전투 해야 되는데 나. 아이씨. 가자. 이거 해저 동굴. 뭔가 금 같은 거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노아의 류트를 꺼내서 우네를 꿈의 세계로부터 꺼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보라색 머메이드. 얘네는 좀 봐둬야겠다. 근데 딱 봐도 썬더의 약할 것 같은데? 라이브라 써주고요. 얘네는 좀 버틴다. 이거지. 이게 법사지. 바다의 마녀. 1660의 체력을 갖고 있고요. 약점은 번개라고 합니다. 역시 번개구만. 자. 레피아가 먼저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맞네 딱. 레피아가 먼저 때려 잡고 마법으로 잡고 이 너 말고 왜 이렇게 느리니? 보적은 저번에 새로운 단검이 생겨서 떡상했습니다. 비싼 단검을 껴줬기 때문에. 참고로 인구수 장비가 훨씬 비싼데 한 3배 되는 것 같은데 바깥을 좀 못하네요. 특정 상황에서는 엄청 센데. 엔간이 좀 나와. 좀 피곤하다. 조금 피곤하다. 왜 급한 나와. 썬더가 한번 가?
아, 보스전 남겨두고 라옵스는 큰일 났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보스전 칠지도 모르는데 저건 좀 뇌절이고. 아, 너가 너무 데미지가 없다. 근데 너무 노들이다. 숲 자일이나 하시고요. 이걸로 가자. 계열 정마도사가 낫겠어. 어, 근데 썬더로도 잘 들어가네. 계열. 아, 그러게 이렇게 치면은 밸런스 나쁘지 않네? 안정성을 생각하면? 야야야, 앵간이에, 앵간이에. 그 아니야. 와, 이제 차는 게 더 느려. 한 명한테 맞아도. 경험치 3600 주는 것 봐. 아까 잡은 가오리들이 1000이었는데. 이러면은 무조건 이거 올려야지. 와, 마법 써도 써도 남아 돈다. 남아 돌아. 남아 돌아버려. 전체로 회복할걸. 여기 더 싸게 회복했을 텐데. 아, 잠깐 회복해버렸는데? 아, 살았겠지 뭐. 전체 회복으로 바꿔놔야겠다. 어차피 써도 상관없으니까, 마법. 이렇게 해놓자. 누가 맞아도 괜찮게. 이 마법이 이제 반 데미지로 전체니까 좀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요? 90. 뭐 괜찮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쭉쭉. 와, 레벨업 레벨업. 좋아요. 레벨업. 어, 너무 금방 올라갔는데? 잡은 의미가 없죠 전턴에. 어, 길이 너무 복잡해요. 아, 이러지 마. 짧은 데로 가야 되나. 어, 여기 막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호랑이의 발톱. 저거는 뭐 몽크 거겠죠, 뭐. 알아서 제거해 주도록. 나 2레벨 주면 많이 못쓰는데 하필 썬더가 약점이냐. 다른거면 1레벨 주문으로 잡았을텐데. 아니 그냥 진행하는거죠 스토리. 어쩌다보니 노가다처럼 되긴 했는데. 아, 데미지 아프잖아. 레피아가 먼저지? 그렇지. 마무리. 가오리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경험치 주는 약이 3배가 넘어. 레벨이 올랐다. 경험치 좀 맞춰졌냐? 맞춰졌겠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겠다. 와, 이제 12번 남았어. 야, 많긴 하네 회복량이. 무시무시하네. 이쪽 갈 수 있냐? 여기 두고 가려면은 왼쪽이 아무래도 막다른 길이겠죠. 아이템을 다 파밍해 가겠습니다. 와, 이제는 선전을 한 번에 가지 말고 한번 아이템 파밍을 쫙 하고 돌아가서 정비하고 다시 와야겠다. 돈도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주는데? 역시 힘이 돈인가? 차크람. 뭐죠? 몽크무인가요 저것도? 어, 얘는 못쓰겠지 뭐. 뭐가 될까? 도적이 쓸 수 있을까? 볼까 한번? 못 쓸 것 같은데? 스타일이랑 좀 다른데? 오! 쓸 수 있네? 어... 차크람 한번 줘보죠. 새로 나왔으니까.
법사 마법이 세수 제한이 있습니다. 만화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진정해. 이때 횟수를 좀 아껴놔야지. 썬드 4분밖에 못 쓰는데. 달팽이 구이 살인소라게 이름 좀 봐. 겸이야 개뜬금없이 얘네는 왜 나오는 거야. 오 평타가 좀 세게 막히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이렇게 빠르다. 500 살인소라게 1680이면 약점은 번개다. 아이씨 번개면 안되지. 호비사 어 잘했어요. 이번엔 잘 통하네. 차크람이 센가 보네. 아 인구수 장비 받은 거에 비해 너무 쓰레기인데. 차크람이 괜찮네. 저쪽이 길인가 보네요. 아, 잠깐만 나 회복 안 했어. 일단은 확인을 해둡시다. 그렇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건 좋고. 200이다. 아에기르 1740에 약점 번개. 얘네들 다 번개야. 아, 야, 잠깐만. 아, 인구수 죽어, 이러다? 어, 야, 골고루 맞는 것 봐. 다음 턴에 크림 안 뜨면 안 죽죠? 우와 4200? 동굴 탈출 마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케알다. 와 케알다 좋다. 경험치 진짜 많이 주네요. 더블 토마호크 당연히 얘는 아니고. 뭐였지 토마호크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창은 아니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뭐 당연히 법사 장비 아닐 텐데 뭐였죠? 토마호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도끼야? 아 맞아 도끼였지. 도끼는 뭐 좋은 게 많이 나오는구만. 도끼가 바이킹이 쓰는 거죠. 뭔가 땡기지 않는 직업인데 장비는 좋은 것 같아. 아 야 장난하냐? 어 씨발 썬더 갔어. 와 미쳤네 얘네. 어, 돼 이거? 어 잠깐만 됐다 된 것 같다. 와 킹 갓 엠퍼러 번개 마법 저기까지만 가고 어디 또 나가야 되겠는데 진짜 센데 이제. 어 이제 진짜 세다 적들이. 이 정도만 해. 어 마법 다 쓰고 나가야죠. 쓰더라도 어차피 내려오려면 또 잡으면서 와야 되는데. 아 보스전일 것 같은데? 잠깐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갈래길이죠. 상자 저쪽도 상자. 와 이제 좀 빡시다. 케알라 강역 말고 케알라 강역으로 가자. 이제 케알라 강역이다. 썬더 체력이 1700이라 좀 애매하네요. 2000 정도 되면 차라리 좀 내가 덜 억울하겠는데. 와 이제 200차 케알라는. 어 근데 이렇게 호빗 꽤 괜찮은데? 안정감 있는데?
회복할 때 은근히 빠르고. 빠밤 빰빠밤.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고대의 검. 검 쓰는 캐릭터가 오우야 다이아 실드 메탈 너클 다이아 투구. 투구 좋네요. 지식의 책. 책? 책은 현자 걸 거 아니야. 학자 거. 학자 투구는 뭐 너밖에 못 낄 것 같은데 딱 봐도. 아 느낌이 안 좋아. 절로 가서 상자나 캐자. 보스전 할 것 같고 그 전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느낌이. 그렇지 골고루 좀 때리자. 어 야 뭐야 야 마법 없어 이제? 야 없으면은 이 잠깐만 야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 뜯어야지. 어떻게 지팡이를 때려. 다른 마법 쓰면 되지 미친놈아. 아 이거 아니잖아. 에어로 써라 그냥. 어 와 마법이 부족하겠다 이러다. 숙련도 올라가는 것 봐. 여기도 많구만. 에어 나이프. 오 야 진짜 세겠는데 이제? 뭐 89라고? 잠깐만 지금 낀 게 40 아니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세죠? 이거 선 넘는데? 혼자 다 죽이겠다는 거야? 다이아멜. 어 이거는 딱 봐도 될거죠? 아이 왜그래. 갑자기 확 선 넘는데? 장검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 히트수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데미지가 세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세네. 혹시 다이아.. 어 다이아 되네? 다이아 껴 니가.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 3000 썬더라 2000. 와 너무 세다. 에반데요? 도적 미찹. 야, 도적은 공중 만나도 인구수보다 더 들어가겠는데. 너무 센데? 레벨 30까지 찍어버리고. 피닉스의 깃털. 어 길이 없네? 엘릭서 다이아 장갑. 어? 너는 아 너는 장갑 못 끼냐? 아 내가 다이아 팔찌랑 장갑이 따로 있는 거구나. 아 얘밖에 못 끼겠네 그럼? 뭐 이런 거구나. 파워리스트에 어디로 가죠 근데? 어 쟤 얘 뭐야. 잠깐만 잠깐만 죽어. 나 맞으면 죽어! 포기하지마 죽여. 다 썬더라 하프는 그 음유신 장비입니다. 음유신을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사기 직업이라고 하는데 제 취향이 아니네요. 싸울 때 뒤에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네요. 저건 저 어, 뭐지 어디 길이지? 아 여기구나. 아 여기서 하프가 나오나 보다. 아 아니면 아까 그게 노아의 하프였나요? 아 잠깐만 몬스터가 나타났다고? 아 나 잠깐만 회복 안 했어. 아 웃기지 마. 아 진짜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도망갈 수 있긴 한 거야? 어 겁나 약하네. 아 이런 인정이지. 아 겁나 약하네. 쓰레기였네. 됐어. 도적만 살면 돼. 여기 있지 않을까? 리플렉트 메일은 뭐야? 와...
솔직히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얘네들. 어 버티네? 에어로. 아, 너는 에어로가 안 찍으면 못 쓰게. 야 뭐 왜 이렇게 세? 어 아니지. 쟤는 심지어 썬더가 약점도 아니네. 와 이제 아이템 매겨야겠다. 포션 좀 내놔봐. 죽겠어 나. 트라이던트 저거는 창인가요? 잘된 딱 봐도 불이죠? 어 딱 봐도 불이죠? 분리자가 써 일단 분리자가 봤고 색깔부터 많이 환하했네. 많이 뜨거우시네. 네 라이브라 체력도 봐야 되니까 훔치기 씁시다. 그리고 공중이니까 점프. 그 점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이포션. 아직까지 하이포션 나온다고? 2000. 어 너무 강하다 야. 점프 올라가고 잘 올라갔어. 페리톤 체력은 만 가까이 되고요. 약점은 바람이네요. 아 잠깐만. 야, 그러면은 상태 이상 한번 써볼까? 너무 센데? 아니 9000이면은 너무 강해. 약점도 없어 나는. 굳이 얘기.. 아 그냥 딜 박자. 괜히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게임. 지금은 아이템 쓰자. 하이포션으로 도박캠 주고 너는 때려야지. 어우 야 뭐야 왜 그래. 왜 데미지 뭐야 7000 뭐야. 이겼지? 어 야 잠깐만. 야 골고루 때리네. 8000. 도적이 너무 세다. 잠깐만 두 배 들어간 거거든요? 쟤는 한 턴 쉬고 거기 두 배니까 한 네 배 들어간 건데 이거는 아이고 야 갑자기 급이 달라졌네 장비가. 어 이러면 어떡하냐 나는. 아, 주인공 나 어떡하라고 이러면은. 이러면 난 누구코에 붙여 내 데미지는. 내 마법 데미지 누구코에 붙이라고. 이지스의 방패. 아무것도 안 통할 것 같은 디자인인데. 미친. 나 6레벨 풀렸다 이제. 바이오 한번 가자. 라이라 쓰겠습니다. 라이브라. 그리고 아이템 훔쳐봐야죠. 밑져야 본질이니까. 아 그냥 때릴래 점프할래. 때리자 그냥. 한 턴이 아깝다. 하이포션 얻었고요. 라이브라로 좀비 드래곤 만천. 빛이 약점이야? 빛이 어딨어 내가? 야, 누구 마음대로 빛이야? 아 잠깐만요. 하지마. 미친 새끼인가? 바이오 2000. 애매하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바이오는 이제 썼고 빛마법은 없잖아 확실하게. 애초에 흙마법 썼는데. 썬더가랑 블리자가 써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쓰고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에어로가 쓸 수 있네 이제. 애초에 백마법 썼는데 백마법이. 아 혹시 쟤한테 뭐 쓰냐? 어 좀비한테 쓸 수 있네. 야 이건가 보네. 아 잠깐만 이러면은 자세하게 너가 자해를 해야 돼. 자해를 해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 빈마법이라는 게 이건가 보다. 이랬는데 회복되면 진짜 개소름이다 진짜. 케알드 하나 남겨놔도 잘 됐구만. 좀비 드래곤 회복이야. 아, 솔직히 난 도적선에서 정리될 것 같긴 한거 솔직히 말하면은. 한 지금 3000 들어갔죠? 한 8000 남은 거죠? 아 믿어보겠네. 데미지!
3600 미쳤고 1600 사는 거 아니지? 좀비 드래곤인데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네 빅마법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올라갔습니다 잠옷 3마리 잡은 거랑 별 차이 없네요 굉장히 센 적인데 이제 뭐 장비 다 된 거야? 노아의 그 뮤트 그거 찾은 거야? 기중품에 있겠죠? 없는데? 잠깐만 로키의 하프 이거 아니죠 노아의 뮤트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없네 갔다 와야겠다 나 그러면은 어 나 근데 갈 수 있나? 마법 있지? 도망가자 텔레포 어 좋아 있네요 다행히도 큰일 날 뻔했네 없을 뻔했네 심지어 아 아까운데 아무데나 가서 회복하자 아 내가 돌아왔어 와 진짜 셌다 진짜 너무 강했다 진짜 근데 소모템 별로 안 쓰고 경험치 확실하게 많이 파밍했죠 돈도 많이 벌었고 이러면 뭐 인정이지 그리고 장비가 너무 좋아졌죠 지금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법사가 좀 거시기해졌는데 도적이 너무 세져서 이건 너무 좀 그런데 장비를 좀 사러 가야겠다 법사 장비를 위저드 그 장비를 사러 가야겠네 위저드 아 근데 그 장비 좀 약한데 아 일단 사러 가지 일단 힘드니까 일단 솔직히 4만원 정도는 뭐 여기 돈 나오는 수준을 보니까 돈도 아니야 꼴을 보니까 돈도 아니야 4만원은 여기서 아이 왜 그 정도면 내릴만 하잖아 뭐 까탈스럽게 굴어 이씨 킹밖에 여기였죠? 여기 오른쪽이죠? 왼쪽은 창이었으니까 어? 오른쪽 맞지? 어? 아니야 분명히 오른쪽일거야 어 여기네 아 누가 이렇게 안보이게 해 만들었어 이씨 위저드 로드 뭐 두 개 아 네 개 샀다 실수로 어 됐어 상관없겠다 뭐 어차피 승모 얘 너도 섞일 수 있지 어? 아 이런 아 저런 위저드 로드가 뭔가 효과가 있겠죠? 한번 빼고 볼까? 얼음지팡이 위저드 로드 이렇게 해서 얼마 차이나 보죠 지력 36 2 적어놓자 2 1 2 5 2 3 3 6 2 4 여기서 이런데 차이 안나면 진짜 소름이다 테더스 어 2 1 2 5 2 3 3 9 2 4 어어 2 2 3 6 2 4 였는데 3 9 2 2로 변했네요 지력이 좀 차이가 나네요 어 괜찮네 얼음지팡이가 제일 좋은 거였는데 그것보다 3정도 지력 차이가 나니까 훨씬 세진 거겠죠? 아, 나중엔 지력도 좀 써놔야 돼 이런 게임은 저거 어떻게 안 써놓을 수가 있어 지력이 몇 올라갑니다 써놔야지 아, 돈이 순식간에 거지 됐습니다 가자 됐다 나름 세졌어 이제 몰라 이제 킹만 해 법사님도 이제 활약할 때가 됐어 너무 놀고 먹었어 아 잠깐만 저장은 해야지 두 번만 잡으면 또래법이네 갑자기 레벨업 너무 퍼주는데? 아까 근데 길 막힌 거 아니었나요? 뭐 또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사냥하면서 가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 끝물인 것 같고 썬더를 잡으면서 가자
이렇게 갑시다. 에, 저 바람업은 쓸일 없을 것 같아. 무기가 좋아져서 하나씩만 잡으면 돼. 어렵게 볼까? 하나씩만 잡으면 하나씩만 우리가 더 빠를 거야. 레벨업이 돼서 빠르죠? 아 저걸 못 잡는 게 어딨어요. 개 쓰레기네. 레피아가 잡으면 끝? 이제 부활마법도 있으니까 하나 마법쭉 가면 되겠네요. 북구부의 바람을 손에 넣었습니다. 쭉쭉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아 내려가고. 아 백어택은 뭐야 또 갑자기 개뜬금없이. 에이 야 아 안 맞을 수 있냐? 부활을 시키면 안 됐던 거 아닌가? 다른 놈 맞으면 돼. 법사 주인공 맞으면 돼. 어 이렇게 되면은 괜찮지. 레피아가 잡겠다 딱 봐도. 좋아요. 아 레피아가 진짜 세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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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같이 4명이서 레벨업 하는 거 처음이네요? 계속 따로 국밥이었는데? 아 근데 레이즈를 쓴 건 좀 크네. 여기였죠? 근데 여기서 길이 어딘 거야? 저기는 갔잖아. 또 혹시 빈 길이 있나? 여기 아니었나? 여기서 또 빈 길이 있나? 반대편은 없잖아. 당연히 번개겠지. 뭐 볼 것도 없죠? 일단 쓰겠습니다. 라이브라를. 1600길, 2600포인트. 어디서 구하는 거야 그 뮤트는? 이 해저동굴이 아닌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근데 장비는 진짜 빵빵하게 얻고 뭐 레벨업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좀 난이도가 올라간 폭을 생각하면 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너 왜 그걸 왜 써? 아싸, 성공이다. 와, 이 레벨 주문으로 한 방에 잡는 것 봐. 세진 것 같은데? 잠깐만, 이 레벨 주문이었죠? 썬더라가 아니었죠? 썬더였죠? 어, 그럼 세진 거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아, 없어. 장비 정말 중요하다. 이제 안 꿀려? 다른 직업에. 그런 걸로 칩시다. 여기가 아닌가? 이거 아닐 수가 있나? 그렇지. 이거 한 방 나오면 얘가 다르지. 크리 띄워줄 생각 없냐? 쟤는 왜 못 때려? 아 선지였지? 좋아요. 아 이거 인구수가 개쓰레기가 된... 인구수야 야 도적이 짱이었잖아?
여기 관계 없는 거야? 여긴 거 같은데 나는. 보자 좀. 자. 어? 여기 마을이 일단. 아, 마을이 하나 있다네. 여기 오기 전 해저동굴은 내가 들어간 데 맞는데? 내가 들어간 데서 들어간 데밖에 없어. 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밖에 없어. 어? 뭐 없어? 아, 여기가 아니야? 봄을 먹는 데야? 아, 쌍. 여기가 아니야? 어쩜 어렵더라고. 너무, 너무 내가 어리석다. 아이. 그래도 레벨업 많이 했으니까 누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뭐. 장비도 빵빵하고 레벨업? 레벨업 엄청나게 올라가. 레벨업 미쳤어. 인구수 혼자 또 찐따야. 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일단은 마을로 가보죠. 마을이 하나 있대요. 제가 갔던 곳이랑 다른 곳으로 하면 있다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어? 이게 뭐야? 아, 여긴 골드로 골드로 저택이고요. 뭐긴 뭐야 골드로 저택. 여긴가 보다.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보구나. 어? 아닌데? 잠깐만, 어떻게 가는 거야? 아, 돌아보면 알겠지 뭐. 얘는 뭐 당연히 번개가 약점이겠죠. 볼 것도 없죠? 물 속에 사는 놈인데? 약점이죠? 야, 얼마 주냐? 많이 주네 그래도. 저쪽만큼 아니어도. 근데 이 정도가 적당하지. 전투력도 그렇고. 아, 여기네. 여기가 길이네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오는 건 개 역겹고요. 아, 차크람 너무 작은데? 다음, 나도 이 법사 장비를 좀 줘. 사기스러운 거를. 그거 좀 써먹게. 야, 근데 사실 썬더가 1단계잖아요? 그냥 썬더니까? 근데 1700 바퀴는 그럼 진짜 센 거다. 법사 진짜 세네. 지금 도적도 세긴 한데 솔직히 도적보다 더 셀 것 같아. 보스전 들어가서 강한 마법 막 난사하면은 얕볼 수 없는 존재야 법사는. 법사를 무시하면 안 돼. 누가 감히 법사를 무시했느냐. 마법이 곧 힘이다. 야, 너 근데 숙련 다 잘하지 않았냐 슬슬? 궁금해서 그러는데 76이야? 저기 훔치는 확률이라 그랬죠? 훔치는 거. 야, 그럼 진짜 세 보인. 이거 올라가면 되나? 여기 그대로? 그냥?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엔터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었어? 위로 가는 건가? 아, 이런 식이구나. 저기선 못 올라가네. 눌렀는데 뭐가 딱딱딱 하면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유가 있군요. 저기 안에 강 있었죠? 강 중간에. 여긴가 보다. 아유, 저기 나왔네? 썬더. 썬더. 나가진다.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기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일로 와봐.
저기야, 저기 안쪽인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가보자. 아, 개징그럽게 생겼어. 아! 네피아 고! 야, 빠르고 강해. 이것이 네피아다. 심지어 방어력도 꽤 세거든요? 솔직히 나 전사의 전수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도적이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세잖아. 탱킹을 가서 해줄 것도 아니고 뭐 죽을 법하면 지켜준다는데. 아, 그럼 기사였지? 진짜 쓸모없는 거네? 여기잖아. 올라가봐. 못 가네? 아, 여긴가? 오오오오, 여기 맞네? 아, 왜 아까는 안 됐어? 아, 놀랐잖아, 아까 안 돼서. 여긴가 보다. 저기 가도 되는 거죠? 왜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나 분명히 아래서 갔는데? 아, 마법 마을이래. 도가님이 고대에서 불러들인 마법. 고대 마법이야, 고대 마법. 고대 마법이 일반 마법이랑 뭐가 다른 거냐? 3년 마법인데 뭐가 다른 건데? 아씨, 설렜는데 이씨. 안녕하세요. 아, 소환 마법이네요? 똑같죠? 있는 거죠 그냥? 오레벨 마법 다 있는거죠? 가운데가 궁금하니까 좀 돌아보자. 50 존나 비싸. HP를 흡수하는 것도 있네요. 지진 공격 마법이 있습니다. 케이크 땅 마법인가 봅니다. KR가 이거 솔직히 아직 못쓰거든요? 마법을 받아치는 배리어를 만든데 너무 사기. 개사기. 모든 상태 이상 치료. 7레벨 주문. 아마 여기서 마스터 주문까지 다 나오나 보다. 8레벨이냐? 4레벨. 가운데가 8레벨인가 보다. 필살기인가 보다. 안녕? 어, 뭐야. 사현자. 너희 어린 시절. 너희가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서 키워준 부모는 다 다르지만 잘 자랐구먼. 오랜만이구나. 하하, 잘 지내고 있남. 지난번에 위험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 고난 있을 때 서로 돕자고. 안녕하세요. 어? 6레벨밖에 안 돼? 뭐야? 아, 갑자기 왜 그래? 7레벨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사실 여기가 최종이 아닌 거네 그럼. 야, 근데 노가다를 얼마나 뛰면 7레벨을 쓸 수 있는 거야? 나 진짜 많이 쓸 수 있게 돼서 6레벨 하나 쓸 수 있게 된 건데. 대체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6레벨 하나인데 나는. 야, 대단하네. 좀 아이템을 처분을 할까 그럼? 망고추 확실하게 안 쓰죠 이제? 이것도 안 쓰고 킹소드급도 당연히 안 쓸 것 같고. 고대의 검은 두겠습니다. 80대나 쓸 것 같고. 와, 저거 세네. 이것도 안 쓰겠죠? 윈드스피 안 쓰죠? 부메랑 안 쓸 거죠? 종도 안 쓰죠? 아, 진짜. 루키아프 60. 용자의 방패 꺼지고. 이지스 다이아 실드. 리플렉트 메일. 나 이거 있는데 안 깔아 꼈어? 드래곤 메일 필요 없겠다 이제. 이게만 팔아봐. 바이킹을 안 쓸 거니까 바이킹 메일을 팔아야 되나? 안 쓸 것 같죠? 딱 봐도. 와, 돈이 겁나 쌓였는데? 다 되겠는데? 만원 부족하네.
만 원만 내놔. 만 원 내놔. 싸게 싸게 내놔, 만 원. 이거 둘 다 그 개 거잖아, 전사 거. 솔직히 말해서 호랑이 발톱 팔아야지. 와, 다 샀네 이거를. 나 못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팔아주면은 써야지. 씨. 케이크. 와, 7레벨까지 다 배웠습니다. 4레벨 하나 배운 수준에서 7레벨까지 다 배웠어요. 순식간에. 진행 엄청 빠르네요. 만족스럽고요. 뭐 숨겨진 거 없나 찾아볼까? 별거 없다네. 그러면은 본 게임으로 갑시다. 이제 샵질 그만하고 본 게임은 성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성으로 가서 지하로 가면 된다고 해요. 아, 근데 여기 쉬지를 못했는데? 휴식이 없었는데? 야, 레벨 올라가는 폭이 무슨... 잠깐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 야, 얘 또 이렇게 가야 돼? 아, 너무 싫다, 야. 다 잘 샀네. 이게 솔직히 역겹지, 이렇게 가는 건 좀 심하지. 정비를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썬더밖에 안 써서 마법도 쓸 필요도 없었고. 여기 들려서 한번 쉬자. 겁나 센 지팡이를 얻어야 돼. 어디로 가라는 거지? 여긴가? 여기네? 여기구나! 아, 잠깐 세이브하고 가자. 다 들어와봐. 뭐 나오나 궁금하다. 외길이네요? 혹시 숨겨진 거 있나 좀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네요, 오는 길은. 혹시 뭐 바다에서 맵 한가운데 뜬금없이 들어가서 찾아서 그런 거 없나 보다. 아, 여기 애들을 보려면은 이건 한번 속아내야죠? 일단 블리자드 라이브라. 그렇지, 라이브라가 빠르다. 보스트롤 1600에 약점이 없니? 아, 없구나. 이름 좀 애매한데? 약점 없으면은 애매한데? 약점을 찔러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오른쪽 먼저 가자. 막다른 길. 막다른 길 진짜 잘 찾아. 미친놈이야. 막다른 길 겁나 잘 찾아. 길 못 찾는 능력으로 아이템 파밍을 하는 클라스. 눈의 종. 오. 이지스 방패.
진짜 탱킹을 아예 해주는 역할이 가능한 어이야 보스 아닙니까 예전에 봤던? 너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썬더지. 생긴 얼굴만 봐도 알겠다. 그냥 썬더잖아 쟤는. 아 에어로가 쓰고 싶은데 너무 그거 없다. 레피아 겁나 약해. 한 마리 치고 저 정도면은 나름 입지가 있는 놈이었나 본데. 어허 제법이구만. 나 보스전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한번 점검을 딱 해봐야겠어. 잉구스 숙련도 업! 아 무슨 삼보일배야? 예이 이제 확실히 많이 쓰는구만. 한 번 더. 리플렉트. 아 맞다 리플렉트 벨 왜 안 끼는 거야? 겁나 좋아 보이는데. 방어력이 10이 떨어지는데 마법을 반사해주는 거라 그랬나요? 그럼 껴야지. 마반이면 껴야지. 이건 뭐야? 헤비 랜스? 잠깐만. 너무 막 주는데 이거? 에어로 하자 싼다. 야 에어로가 데미지 한 800 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어로가 800 들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쓰레기일 것 같은데. 애매하게 오른다. 아 근데 많이 오르긴 하네요. 전에 그 동굴이 너무 사기였나봐. 경험치도 많이 주고 여기 다음에 가는 동굴이었나 본데. 근데 또 눈치 없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세냐고 징징댔구만. 아, 백어택 극혐이고 믿는다 나는. 부대 때리는 거 극혐이고. 야, 천지벽밖에 못 넣었어? 왜? 뭐야 왜 이렇게 약해? 갑자기 확 세졌는데 뭐지? 아닌가? 아닌데 아까 왜 이렇게 못 써서 뭐야 얘 너희들. 만물의 하품 저건 뭐 졸음 같은 거겠죠? 90 78 44. 아 재수 44로 봤다. 안약 어딨어? 정도 내 빨리. 좋아 좋아. 뭔가 숨겨져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구글온? 아 저기 그 시기 여기 살짝 돌 삐져나온 여기래요. 아 진짜 조금도 방심할 수 없어. 설마 이 사이에서 저기 나올 건 상상도 못해. 시꺼먼 데서. 잠깐만 뭐해 하이어로 해. 원래 호빗이 원래 트롤이면 불에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뭐 낌새가 전혀 없냐? 파이어! 아니 뭐 전혀 없어. 177.
어 멀다. 어우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엘릭서가 나왔다. 갑자기 몬스터가 어 이거 받을 걸 그랬다. 어어 어, 아니야 쓰레기야. 솔직히 생긴 거 보고 방심했거든요. 잘 방심했어. 그래 그 동굴이 아니야 엘릭서. 아 대충 잡아. 뚜뚜뚜 엘릭서 이렇게 퍼져도 돼 근데? 아 뭐야 왜 이래. 엘릭서 아 이러지 마 지겨워. 다른 아이템을 넣었던가 상자를 좀 없애던가 해. 이것도 있으면 안 열어볼 수도 없고 이거 몬스터라도 바꿔놓던가. 달콤한 거 먹고 싶네요. 피닉스 덱 이탈. 아 이건 인정이지. 아 왜 니가 기어나와.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라이브라. 이제 와서 쓰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 걔한테 왜 그래. 재졌어? 캔코스 4000 번개? 번개 맞네. 이게 저렇게 뜨는데 번개가 아닐 수가 없지. 번개가 약점이야. 번개는 2레벨이라서 많이 못 쓰는데 불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야 이거 노가다 시키네. 아, 왜 잡아. 어, 야, 그걸 왜 써? 아, 야, 그거 비싼 거야, 쓰지 마. 다 같은 건가 보다. 썬더 썬더 이제 썬더라는 썬더가 쓰지 않는다는 썬더 못 쓰겠다 이러다가. 자 올라가 볼까? 아 그만 나오면 안 될까? 진짜로? 진심으로? 많이 나오던가 차라리 그냥. 잠깐 뭐야 쟤. 마지막으로 환명할 거 없나 좀 확인해보죠. 아 없나봐. 세이브 안 하고 가도 되겠지? 저런 녀석한테 질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숨겨놓은 거 있냐 솔직히 말해. 왜 전투를 바로 안 하고. 어 뭐 있네. 진짜 있네. 너 이기면 주는 거지? 딱 봐도 너 이기면 줄 것 같다. 누구냐 깊은 잠에서 나를 깨우려고 하는 자네는 오딘이 습격했다. 아 오딘이요? 저게 어디서 오딘이야? 대체 왜 오딘이 칼을 들고 있어? 오딘이면은 번개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러면은 상태 해상을 좀 써볼까요? 마비... 야 무슨 번개 신 아니야 오딘이면. 북유럽 안 통하겠지. 아 근데 마땅히 쓸 게 없다. 마비 한번 써보자 그냥.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지. 라이브라 훔치기. 너는 하늘로 가. 어 얘는 나는 보스가 아니라서 좀 셀 것 같네요.
오딘이면은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이름값을 해야지. 지금까지 훔치기로 하이 포션이랑 포션이나 마법 그런 거밖에 없긴 했는데. 물음표 다섯 개. 약점 없. 미친 새끼인가? 안 통할 것 같은데? 어, 그치. 센 놈이야. 딱 보니까. 미친 놈이야. 파이가가 더 세지 않을까? 파이가 한번 쓰자. 파이가 쓰고 KR 다 써야겠는데? 어. 아 잠깐 인구수한테 못 쓰네. 인구수한테 쓰려고 쓰는 건데? KR 나. 너 때려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아 훔쳐야지. 못 훔쳤지. 야 너 그렇게 훔치기가 높은데 못 훔치면 어떡하냐? 국리룸? 창이지 저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약간 그래도 질 것 같지 않다. 아 솔직히 말해서 저런다고 질 순 없지. 야 이거 케알다를 걸을 순 없는데. 이거는 이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오히려 레이즈 쓰지 말고 아끼고 오히려 그거 써야 될 것 같아. 길게 보고 주는 아이템 수준을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야. 저기요. 나 여기 못 찾아요? 여기 있다. 이거 쓰고 넌 때리고. 너가 몸빵 해줄 순 없냐? 때려 그냥. 아 너무 세다 야 근데. 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거는 무조건 힐을 쓸 건데. 파이가 써. 미치겠네 이 새끼. 뭐지 왜 이렇게 세지? 어 리플렉트 쓰고 다 써야 되는데 나? 이거 KR 다 쓰고 때리고. 뭐 때려야지 뭐. 어차피 맞으면 죽을 거 아니야. 기도해. 안 맞게. 둘만 살리면 돼 일단. 둘만 살리면 돼. 경치 매기고 싶은데 나. 아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미친놈아. 아이씨 한놈 점사 당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잘 생각해 잘 생각해. 한번 쫙 살리고 일단. 와 데미지 너무 세다. 상태 이상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상태 이상 안 걸리겠지 저렇게 센데. 이러면은 사실 상태 이상을 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러면 솔직히 무한이야. 상태 이상을 걸어야 돼. 근데 평타로 날 때리는 놈인데 내가 어떻게 상태 이상 건다고 돼 이게? 아 그러면 전사는 빼고 헤이스트를 걸자. 이게 맞겠다. 와 이거 한 놈밖에 못 거네. 그러면은 힐러를 걸어야죠. 힐러를 걸으면 한 턴 앞서니까 이기겠죠? 자, 살리고. 쟤는 선상에서 안 되겠지. 지금 살려는데 때릴 때. 잘 생각해. 일단은 저 녀석보다 먼저 할 것 같아. 헤이스트를 걸어서. 그러면 일단은 살리고. 케알다를 써야 되는데. 케알다가 이제 그러면은 인구수는 못 들어가겠죠? 그래도 살려야지 뭐. 죽을 순 없으니까. 케알다. 전체를 쓰고. 너는 때려야지. 뭐 하겠어 지금. 때려. 굳이 하자면 암흑이나 마비 거는 게 쓸 것 같아. 다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오 이거 먼저. 야 잠깐 나 힐을 먼저 해야 된다? 어 그렇지. 케알다. 쇼로록 불피지? 어 거의 불피. 아,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너만 안 맞으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쳐맞네 개새끼. 야 프로테스 걸어. 이것도 한 명이야? 앵간히 해. 너한테 걸어야지. 너가 살아야지. 좋아 일단 걸었고. 아 저거 설마 버프 하나밖에 안 되나? 중첩 안 되나? 버텼어. 걸어서 버텼어. 야 이번 거 좋았다. 이거 무조건 먼저 때리겠지? 중첩이 돼 있으면은. 파이가 1500 떴나요? 2000? 바이오 씁시다. 케알도 써야지 무조건.
잠깐만. 아 이걸로 안 돼. 이걸 자일해야 돼. 그러면 자일하고 너는 때리고. 잠깐만 어떡하지? 일단 때려. 어 딜 찍노해. 야 이건 아니잖아. 오 꽤 많이 때렸는데 이렇게 돼? 아 넌 때려야 돼. 아 이거 맞아도 둘 맞으면은 개쓸모 없어. 와 이게 노가다 안 한 죄인가? 나는 나름 노가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살려야지. 어 너무 애매하게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체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페이스트가? 아 잠깐만 일단은 무조건 케알라는 해야 돼. 자기한테 해야지. 그러면은 이걸로 상태 이상 아이템 써도 뭐 안 통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한번 써볼까? 배리어를 써보자. 그대 맞으면 죽는 건 다 똑같죠 이제? 아 어떻게 걔 때려 방 걔는.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야야야! 실한가? 아니 이게 말이 돼? 어우씨 오늘 너가 나의 이 파이널 판타지 고비가 되는 건가? 야 이름은 확실하게 저 이름이면은 저 정도 전투력은 이해해. 그래 오딘이라는데 토르 아빠인데 세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 인정해. 저 강함 인정해. 아우씨 빡쳐. 일단은 아이템을 파밍하고 한번 나갑시다. 나가 세이브를 하고 파밍을 일단 하고. 와 이거는 이러면은 세팅을 바꿔야 되거든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그게 맞거든요? 저렇게 나는 저렇게 한 마리를 점사하면은 한 1킬이 나오는 저 수준을 상상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 여기서 상자 8개 먹지 않았나요? 다시 다 먹어야 되나요? 잠깐만 다 먹어야 되나 진짜? 아 에반데? 뭐하는 놈이야 이건. 잠깐만 귀찮으니까 몰살해버려. 브레이 바이오 띵호아오 잉거스. 헤얼 건방진 바이오나 쳐먹어라. 예이 데미지 겁나. 야 잠깐 바이오 또 쓸 생각하지마. 한 번뿐이야. 귀중한 기술이라고. 일단 파밍 좀 하다가. 아 너무 열받는데요 우디님. 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검이랑 방패를 든 오딘은 처음 받아. 오딘이래. 오딘은 처음 받아 진짜 태어나서. 상상도 못했다 진짜. 검이랑 방패를 들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진짜. 그 발상이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아이고 자기한테 써 풀비면서 미친놈인가. 나 아이템은 무조건 파밍하는 거고. 아씨 나 꽤 많이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다 빠꾸된 거 아니야? 리플렉트 베일. 리플렉트 베일 안 낍니다. 아, 순수하게 물리 데미지만 때렸죠. 나는 끝까지 번개를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검을 든 외모를 보고 아 얘는 이름은 오딘이지만 검과 방패를 든 기사구나. 물리 공격만 때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훔쳐오기로 하이포션과 포션 외에 최초로
무기를 훔쳐왔죠. 무기겠죠, 당연히. 국리를 훔쳐왔기 때문에. 아, 국리를 보고, 아, 전에서 번개를 쏘겠구나. 썬더가를 쓰겠구나. 했는데, 나를 칼로 쳐 죽였죠. 다 그냥 찔러 죽였죠. 이상한 일본 틱한 무슨 참절 무슨 블리치 마네 같은 기술 써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너무 열받네요. 물리방으로 쭉 가야 되고 헤비랜스 이거까지 맞죠? 여기까진 맞는데 내 생각에 이러면은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스왑해서 아싸리 그건 좀 에바죠. 아 이거 가기 싫어. 잠깐만 여기가 이제 저기 가서 여덟 상자를 깨면은 거기서 이제 내 임무는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싫다 진짜. 그만해. 잠깐 머리로 계산기 좀 돌려야겠어. 이러면 정마도사가 낫지 아싸리. 그쵸? 아 아니구나. 힐을 저걸 센 걸 줘야 되지. 와 근데 힐을 레벨이야 내 생각에는. 와 엘릭서랑 저 피닉스 에기트를 왜 주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나 미쳤다 진짜. 무시무시해서 소름 끼친다 진짜. 왜 뜬금없이 저걸 퍼주나 했는데. 널 죽일 건데 도전까지 깨졌다. 널 죽일 건데 이런 걸 줬으니까 아, 참 합리적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는 건데 너무 화나네요. 죽이지 않으면 되잖아. 편하게 즐기게 해주면 되잖아. 이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놓고 굳이 오딘을 만들어서 8등신 오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름이 오딘인데 날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더 열받는 거는 정작 본인은 칼을 쓰는데 아이템을 훔쳤더니 국리르가 나와. 국리르 창 아닌가요? 어제 데미지가 참 참하긴 하다 기사가. 아, 나는 이름칸이 다섯 물음표인 거예요. 아, 나 그래서 한 그래도 만 정도겠지. 아, 왜냐면은 좀비 드래곤이 11,000이었으니까 여기 뭐 여기보다 강한 적이 나오는 동굴이잖아요. 좀비 드래곤이 그 좀비 드래곤보다 세다고 쳐서 한 15,000, 17,000 생각했는데 저거 딜 찍누가 안 되네. 와 진짜 레벨업을 해야 돼. 여태까지 사실 레벨업 노가다를 딱히 하진 않았죠. 그냥 순서대로 내가 길을 못 찾아가 죽고 레벨업을 됐다던가 너무 멍청하게 레벨업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쉽게 깼는데 이거는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이거는. 첫 턴부터 잘 해야겠다. 아, 라이브라를 이번에 안 쓸 거기 때문에. 도적이 국리를 한 번에 못 뺏은 것도 컸어. 독한 저 녀석 문제야 저 녀석. 노가리 가는 사이에 다 지금 클리어 됐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저쪽 동굴로 가서 레벨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바로 도전을 할 건데 바로 도전을 하는 게 낫겠죠? 빠꾸 할 수 없지. 사실 싸우는 순서만 잘 생각하면은 뭐 체력이 진짜 몇 만이 되지 않는다는 몇 만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살려보소. 가가가가 회복 한번 때리고 여기 회복하는 데 있나? 있겠지 뭐. 적어도 7레벨 주문을 해방해주면 좋겠는데. 7레벨 주문 뭐 있죠? 아 케이크 있지. 아 그럼 딜을 넣지 말고 상태 이상을 좀 넣어봐야겠다. 상태 이상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제가 노가다 안해서 그런지 상태 이상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마비는 됐고 그걸 걸어야 돼. 눈을 틀어 막아야 눈을. 그래야지. 와, 그래야지 게임이 되겠지? 갑시다. 여기서 제일 고민되는 게 기사한테 방패 두 개를 줄지거든요? 내 생각에 기사가 방패 두 개 들면은 버팁니다. 기사를 때리는 것 자체가 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딜찍누를 할지 그건데. 야야야야 누구 맘대로 도망가. 쟤 계속 보니까 귀여운 것 같다 좀. 나 그 동굴 한번 가볼까? 그 유적 뭐 사라졌다는 그 동굴 전에 내가 털려가지고 안 간 데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레벨업을 해볼까? 경치 많이 줄 것 같은데 막 만 줄 것 같은데 막. 방패를 가야겠죠? 인구수를 완전 탱으로 돌리고. 완전 탱으로 돌릴 거면 기사가 난데 어차피 쟤는 공중이 아니니까 추가 데미지도 없고 완탱으로 갑시다. 완탱으로 가고 너는 그거야 물약을 써서 살려주는 거야. 진짜 튼튼한 거거든요 이 세팅이면 얘는. 자 붙어봐. 오딘이 습격했다. 아무리 봐도 오딘이 아니야 저 얼굴은. 자 블라인이죠? 2레벨 주문이라서 좀 센 걸 쓰고 싶은데 마비는 안 통하겠지. 이름이 오딘이고 노란색 이미 마비 걸린 피부잖아. 석화는 안 통해. 석화는 내 생각에는 저건 이제 단일 대상이면 한 방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통하겠죠. 방어 효과는 아예 없고 레벨라인 적도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못 보내. 저것도 즉사기 같은데? 내 생각에 쉐이드밖에 없어. 아 쉐이드란다 블라인밖에 없어. 제대로 걸어볼 거면 진심으로 걸 거면은. 그리고 포테스를 걸어야겠네. 포테스 셋을 걸어야죠. 인구수는 극탱이니까 쟨 빼고 호빗이 살아야 되니까 호빗한테 걸고 훔치기 쓰고 방어해. 너는 방어만 해. 이게 맞아 내 생각엔. 훔쳐줄래? 그럼 뭐 제한 있나 혹시? 어 좋아. 블라인 또 걸어. 프로테스를 안 죽는 놈한테 걸고 자일해. 이게 맞아. 자일하는 게 맞아 아마도. 자일하고 너는 방어해. 그냥 도적은 방어가 없죠? 이게 맞는 것 같다. 알아서 알아 살아남아줘. 어이야 그렇지 좋아요. 일단은 걸었고. 아, 두 번 들어가. 두 번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는 건가? 남자는 3세판이지 한국인은 3세판이지 세 번인가. 프로테스 레피한테 써주고 너는 훔치고. 이번에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네가 써줘야 돼. 그리고 다음에 풀이를 넣으면 되니까 얘한테 걸어야죠. 아 근데 이거 두 대 맞으면 갈 것 같은데. 저 체력이면 복리를 얻었고요. 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야 인구수 잘 막는다. 와 너 진짜 상태 이상은 안 되겠다. 쟤는 너무 세서 안 되나봐. 이거 데미지 누적으로 가야지. 이러면 딜 누적으로. 야 파이가로 가. 너무 열받아서 불로 태워야 될 것 같아 저 녀석을. 이거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그 필살기를 언제 쓰는지 모르겠. 그게 무섭네. 케알가로 전체 회복을 하고 여기서부터 안정권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때리고 너는 방어해야지. 아,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 힐이 이제 딸려요. 힐이 떠졌고
제발 개만 맞지마 진짜. 오 미쳤어. 너무 아름다워. 2500 방금 몇 떴죠? 한 2500 떴나요? 5000 떴나요 그럼? 이제 풀이죠 무조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제. 어, 나 7레벨 풀렸어? 파이가 쓰고 쟤는 약점이 없었으니까. 에어로가를 쓰자. 아, 에어로가를 쓰자. 딜을 조금이라도 넣어봐. 때리고 너는 이 턴에는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 불 질러. 2500. 아, 7500 넣었죠? 먼저 할 걸 그랬나? 위험한데 이러면? 와 괜찮은데 9000인데 이러면? 9000. 와 만? 12500? 아 12500. 13000 정도로 보면 되겠다. 좀 플러스가 됐으니까. 일단 13000 정도 넣었고 썬더가는 사실 같은 가짜 돌림이니까 비슷하죠? 넣었고 피사이 같은 거 날라올까 봐 그게 제일 무섭네. 일단 케알라로 케알라 전체를 꽂고 너는 때리는 건 확정이고 너가 줘야지 아이템을. 레피아로. 레피아가 사실 레피아 도박이면 딜이기 때문에 2000, 15000 정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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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어 어떻게 쟤는 안 때리냐? 썬더가 17000? 18000 정도? 18000 넘고요 체력 일단. 아 이거 조사가 조사를 써도 체력이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열받아. 썬더가 쓰고 방금 18000이라고 그랬죠? 기억을 자꾸 잃고 있어. 씨씨 실수도 없이 기억을 잃고 있어. 잠깐만 너는 무조건 때리고 힐러만 안 맞으면 돼. 다른 애들은 이 안 죽을 것 같고. 어 이러고. 어 좋아 제발 버텨주세요. 크리만 안 뜨면 돼. 2000 한 2만? 어 이러면은 무조건 괜찮죠? 아 야 지금 쓰면 안 되고 병신아 뭐하니. 어 야 그건 아니잖아. 2만 22500 정도 들어갔죠? 썬더가 케알라 자신한테 쓰고 소비템을 써야 되는데 소비템을 쓸 짬이 없다. 맞는 거 생각하면은 힐을 줘야지. 다음에 분산 맞으면 또 힐을 써야 되니까. 25000. 여기서 호비 두 번 맞고 죽으면 가는데. 어 좋아 이러면 안 가죠 확실하게. 썬더가 27500. 아 왔다. 좋네 어이없네 진짜. 야 장난하냐? 아 이거 무조건 다음 턴에 전멸이잖아. 이러면은 두 명 살리면 두 명 칼 맞고 죽을 테고. 아이씨 북극의 바람. 오 야 이렇게 죽이면 경험치 못 먹잖아 이씨. 이긴 게 너무 어이가 없다. 2만 포인트래. 아 이거 레벨업하고 잡죠? 그럽시다.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너 혼자 2만 독식한다고? 방패 들고 포션만 던지던 놈이? 용서 못해. 안 돼. 니 게임. 야 체력 한 3만 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열받아. 차라리 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이기네. 야 그거를 마지막에 아이템 하나 던져서 이긴다고? 너무 열받아. 그것도 체력 8 남기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거 너무도 열받아. 일로 왔어 미친 게임아. 아 미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레벨업 한 3만 하면은 그냥 씹어 먹습니다. 아 그냥 씹어 먹을 거야 내 생각에. 빨리 나와. 썬더라. 에어로 가. 썬더라. 아 데미지 애매하게 안 들어가는 것 봐. 와 에어로가 진짜 약하다. 사람인가? 나 왜 세이브가 그 보스전 때 돼있죠? 강종해가지고 됐구나. 아 나 순간적으로 클리어한 뒤에 그거 불러온 줄 알았어. 아니지 그 정도로 빠가살이는 아니지. 빨리 나와봐. 왜 안 나와. 야 근데 어떻게 체력 8 남기고 살고 낙타를 아이템으로 맞추냐. 순간적으로 움찔했거든요 나. 혹시 죽는 거 아닐까? 에이 설마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 던졌는데? 진짜 죽네? 야 지랄마 저기 킬이 안 나온다고? 국리가 없어서 그래? 국리를 훔쳤는데 안 줘서 그래? 아직 안 훔친 상태야. 그럴 순 없어. 아이템 난다. 아이템 난다. 레벨업 시켜줘. 쟤 뭔데 저렇게 나오냐? 뭐냐? 왜 여기 새가 있냐? 해저 동굴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해저 동굴에 새가 있을 수가 있어? 어 뭐야 썬더라이 세네? 와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너무하나. 9999톤 너무하나. 나와. 쟤는 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냐? 케이크라고 맞아봤냐? 케이크는 전체 마법인가 보다. 땅 마법이 통해 근데? 안 통하는구나. 와. 갓겜. 날아다니는데 땅 통하면 안 되지. 오늘 지진 났거든요? 연천에? 연천에 났다기보다는 어찌됐건 났는데. 아무 의미 없네요. 아 무친 게임. 야 근데 방금 건 진짜 레전드다. 경험치를 여태까지 저렇게 많이 안 줬거든요 보스가? 근데 2만을 받은 건 난 처음 봤어요. 내가 한 2만만 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전에 한 2천인가 몇천 받고
얘기 잠복 4천 주잖아요? 근데 2만을 줬어. 너무 열받아 그게. 혼자서 심지어 인구수가 꼴등이었는데 혼자서 2만을 독식했다는 게 너무 열받아. 정말. 아, 두 번만 더 잡으면은 내부비네. 내 생각에 두 번 잡고 가면은 다 깬다. 꼴을 보니까. 지금 마법량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해 힐량이 좀 부족했거든요. 세 턴만 프리딜 넣으면 진짜. 아 근데 애초에 내가 아 근데 마지막에 그 참절검이 문제야. 솔직히 참절검 맞고 네 명 다 살리려면은 그건 좀 빡세. 참절검이 문제죠 그거. 참절검 전멸 당하고 막 우리 도둑이는 한 방에 죽었잖아요. 좀 크다 그거는. 참절검은 그건 미쳤다 진짜. 내가 뭔가 아이템을 좀 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전사를 더 껴야 되는 건가? 아 뭔가 이게 전사 지금 인구수가 데미지가 진짜 안 들어오잖아 인구수한테는? 때리는 게? 전사 장비를 낀 놈이 하나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기사였으면은 대신 지켜주잖아요 죽기 전에? 이걸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역시 내 잘못이야. 아 일단 4명 다 레벨업. 여기서 한번 보자 스테이터스. 다섯 마리만 더 잡으면 한 번 더 업하는데 너 왜 여섯 개야? 아 하나 썼지 내가. 다섯 마리 더 잡지 뭐 까짓 거 뭐. 아 다 차면은 못 쓰는구나 계열로. 아이 에이구. 아, 죽으면은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호빗이랑 도박힘 이 두 캐릭터가 먼저 사냥을 해서 랩이 더 빨리 올랐었는데 랩이 호빗이 한번 죽고 내가 한번 죽어서 몇 번 이기니까 레피아가 더 레벨업이 빨리 되더라고요. 지금은 레피아도 몇 번 죽어서 잘 깔끔히 갈무리가 됐는데 뭐지 순서가 있지 어떻게 막내 인구스가 먼저 레벨업을 합니까? 용납 못하죠? 아 여기 말고 저 그쪽 동굴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로. 돈도 필요했는데 잘 됐어. 숙련도도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그 동굴 한번 가보자. 이제는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오딘도 한번 이겼는데 쪽 마을로 가죠. 아 빠르다 이 배 이거 빠르잖아. 여기서 못 내리겠는데? 저번에 갔다가 진 적 있거든요? 800 뜨는데 말고 두 대 맞고 죽은 데 있는데 저번에 거기 가면은 이제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마법 스킬 강한 스킬 난사하면은 강할수록 경험치를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 살짝 기대됩니다. 참절검 때문에 이거 노가다를 하네. 솔직히 참절검만 아니면 다시 부서도 이길 텐데 쉽게. 아니잖아. 아 여기로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지? 그렇지. 아 왜?
아 여기 왜 못 내려? 개 사기꾼 아냐? 초록색이 너무 초록색이라서 못 내려. 아 나 세이브하고 와야지. 정신 안 차린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었나? 여기 아니야? 여기였던 거 같은데? 어 여기네. 와 개쎄 보인다 진짜 리얼. 와 4000 맞고 끄떡도 안 해. 퓨라리스 6650 약점 얼음 물. 아 그래? 얼음이야? 어? 킹만 하죠? 그럼 저 얼마 주냐? 아 3000. 야 별로 안 주잖아. 아 여기네. 여기 애들은 얼음인가 보다. 다 뒤졌다. 분리자가다. 나중에 가면 또 녹아내야 돼요? 어떻게 잘 견뎌보겠습니다. 그렇지. 어때? 이름 뭐야? 이터 2700 암흑검. 아 암흑검 이거 전사거네? 그럼 분리자가 소용없는거네? 아 데미지 애매한것 봐. 개역겨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누구 맘대로 그렇게 소설까지 공격하래? 묻혔어? 아 분리자가 그나마 만만하네. 썬더라서 에어로가 썬더라. 한 네 마리 잡았는데 더 주자 경험치. 아 왜 천밖에 안 줘? 어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여긴 인카운터가 너무 안 된다. 돈 얼마 있지? 5만 길? 근데 사실 이거 안 써도 그냥 때려잡아 잡을 것 같던데. 취소. 어우야 별로 안 세다. 5000. 그렇지. 생각보다 경험치 많이 안 주네요. 엄청 많이 줄 거를 기대하고 일로 온 건데. 여기는 뭐 밖으로 나가기가 쉬우니까. 뭐 거기도 쉽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 좀 멀지 거기는. 여기는 뭐 근처니까 여기서 잡는 게 낫네. 얼마 남았어? 8000! 올리고 간다. 38이면 내 생각에 충분히 잡는다. 어 이건 뭐야. 오 크릴 블리자가. 어 2600만 맞아 죽어? 아 너무 허당인데 여기 애들 의외로. 아 500밖에 안 주네. 아 이거 큰일났네. 형 저 바다로 가서 잡는 게 낫겠어. 이 정도면 개쓸모 없어.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잠수해봐. 안 되네? 안 되는 말고. 1원만 더 가자. 1원만 더 시켜줘. 그렇지. 1650. 6000, 한 7000 정도 더 모으면 되나?
잠깐 네 마리 잡으면 되나? 아 너무 귀찮다. 그냥 가고 싶다. 나와봐. 해저가 제일 세네. 해저 동굴이 너무 멀어서 막 배 타고 이동하려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숙련도 업! 숙련도 올라. 아 근데 국리로를 뺏어야 되는 게 좀 크다. 두 턴을 써야 된다는 게. 사실 그거 안 뺏고 그냥 솔직히 딜찍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힐러가 워낙 그 힐이 좋아서 이게 좀 아쉽네. 진짜 참절검 쓰기도 전에 딜찍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언더가 레벨업 하겠다? 예이 예이. 다른 애들 레벨업을 못하냐? 뭐냐 너희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 너 말고 넌 안 주잖아 경험치 별로. 좋아. 자 이제 회복하고 참절검 쓰기 전에 죽이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내가? 애매하게 건드렸다가 전멸 나갈 수도 있고. 참절검 턴 애매하게 휩쓸려서 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참절검이라는 게 빨리 죽이면 못 쏘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어느 정도 달면은 죽기 전에 그걸 쓰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확률로 쓰는 건지. 딜찍노를 예상하고 가죠. 딜찍노 생각을 하고. 아, 잘 잤다. 이런 식이면은 진짜 법사는 마법이 부족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은 저렇게 튼튼하면은 법사 마력으로는 한계가 있겠네. 체력이 막 많아지면은 잡몹 처리도 따로 다 해야 되는데. 이 딜로 가기 위해서 창 들고 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국리를 훔쳐서 국리를 이제 주워가 중 훔친 거를 스왑해가지고 때려야 잡는다던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은 없겠지. 진짜 국리를 하는 게 좀 기대가 되네요. 저런 녀석이 주는 건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날 고전시킨 녀석인데. 오늘 레벨업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알찹니다 좀. 아 그만해 돼지 같은 놈들아. 아 그만해 눈알 괴물들아. 아. 1400인데 이제 끄떡 없겠지. 백마법사를 내가 너무 안해서 회복량이 좀 후달리는 것 같은데 이젠 아니야. 내가 간다. 진심 싸움이다. 딱 들이대. 누구냐 나의 잠을 깨우다니. 영원히 재워버리겠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 상태 이상을 걸겠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 박혔던 거였어. 아, 안 돼. 훔쳐야 돼. 이건 훔쳐야 돼. 아무리 그래도. 때려야지, 그냥.
훔치기 한 번에 훔쳤지냐? 어 한 번에 훔쳤다. 이런 모른다. 이런 딜찍는 각이다. 2500. 어 별로 안 아프네요. 3000. 얼마 때렸는지 까먹고 있습니다. 뭐 7000 정도 때렸나요? 그냥 때린 걸로 쳐. 어,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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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2000 정도 때렸나? 어, 야, 야, 야. 이대로 해도 되겠는데? 12000, 한 15000? 어, 그 샌데. 어, 강해? 강해? 이긴 거 같은데? 그냥 이겼는데? 7500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어 이번에 이번 파스에 돌면 죽는 거 아니야? 너 왜 그거 주먹질이야 미친놈아. 미쳤어? 지금 이 타이밍에? 썬더가 죽었다. 야 이렇게 시시한 거야? 이렇게 시시한 거였어? 야, 이게 레벨이었어? 너무하네. 내 고생은 뭐야. 겸치 5000씩 논아먹었어. 아, 이게 혼자서 독식해서 그렇구나. 까먹고 있었네. 내가 얘기해놓고. 이렇대. 숙련도가 올라갔습니다. 훌륭하다, 빛의 전사들이여. 내 힘을 써도 좋다. 네? 소환마법 카타스트를 획득했다. 아 소환마법사가 강해지는 건가 보네요. 어 이건 아이템인가? 아이템이겠죠 아무래도? 아 여깄네. 6레벨 소환마법이 생겼습니다. 미친놈이었어. 140이래. 이게 108인데 와 너무 쎄. 개사기인가봐. 저게 제일 센 무기 같은데 느낌이? 분위기가 왠지? 이걸로 최대 데미지도 알 수 있지. 그럼 한 140 정도면은 이 게임 최대 데미지가 되는 것 같네요. 아, 좀 볼까요 그럼? 나오네. 오딕은 이제 아 용기사 궁극의 무기래요. 아, 잡으면은 그럼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가면 되는 건가 보다. 할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 아, 할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뭐 신전에 가야 된답니다. 여기 뭐 숨겨진 거 없대요. 와 고생한 거 치고는 얻은 게 없네. 에 국리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아, 조금 실망인데. 와 근데 진짜 세졌다 용기사는. 장비를 내 생각에 8레벨 마법도 안 풀렸고 나중 가면 적들이 뭐 체력이 세져서 막 고생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직 게임이 진행이 꽤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최종 무기가 나왔습니다. 허허. 묻힌 창. 아 지팡이 좀 줘. 지팡이 좀 줘. 지팡이 좀 내 법사를 만족시켜줘. 자 다음은 시간의 신전으로 가면 된대요. 와 레벨이 진짜 깡패구나. 와 그 고생했던 애들인데 그 고생했던 녀석인데 그냥 한 바퀴 돌리니까 거의 풀피로 잡았어.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열받는걸. 여기래요 여기. 네? 여기 아니야? 어 여기래요? 아 여기 이런 거 있는지 알았으면 여기서 노가다 할걸. 이거 더 셀 것 같은데 느낌이? 시간의 신전 가깝기도 하고. 와. 어디 조사 들어갈까? 이제 슬슬 그러면 보스급은 좋은 아이템을 주나 보다.
그쵸? 키메라 메이지 1500에 약점이 없... 와 데미지 좀 봐. 아 그럼 이 정도 급을 때려줘야 되는 거야? 어 빠르다. 어 근데 전사 너무 세졌는데? 전사팀이? 법사팀이 이제 바깥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약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슬슬 적들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허접할 줄 몰랐어. 야 마법 이러면 너무 효율이 떨어져. 약점이 있어줘야 돼.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땄는데 상관없겠지? 오 없나보다. 다이아 투구. 아 이런 거 말고 좀 법사 장비 좀 줘. 무슨 전사 게임이냐? 아 참나 이거 전사 장비 주면 나 어떻게 해? 법사를 위해서 말이야. 마법이 두 번 나가는 막 그런 거 줘도 솔직히 에. 아 마법이 막 사용횟수 두 번 들고 데미지 두 배 돼도 그렇게까지 좋은 거 같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전사족들이 전사들이 너무 데미지가 세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사기로 아이템을 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전사는 평타만 쳐도 지금 1레벨 업보다 훨씬 센 건데. 성공. 와. 겁나 약해. 발 팔찌. 어, 좋은 거 나왔네요. 아, 여기 신전이니까 그거 나올라나 그거? 그 수정? 아, 뭐 수정 나오든 뭐 안 나오든 가긴 갈 거니까 뭐 운명이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닥치던 나는 가야 된다. 이 길을. 와, 겁나 쎄. 와, 너 왜 그래? 왜 그래? 아, 너 때 맞았잖아, 이씨. 뭐가 문제야? 왜 안 쓴 거야? 아 겁나 쎄 마법. 무슨 강력으로 500씩 들어가. 경험치도 그렇게 또 많이 주는 것 같지. 난 너무 열받네요. 많이 주면 내 인정하겠는데. 아니, 진짜 아까 근데 그 오디는 너무 깡패였어.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물리 데미지로 그렇게 때려박으면 내가 마법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 뭐 왜 왜 이래. 자, 봐야겠습니다. 미심쩍네요. 아이템 없대요? 숨겨진 거. 진행하면 된답니다. 없, 있을 것 같은 맵인데 없답니다. 아. 키메라? 야. 이렇게 오버 데미지인데 법사는 데미지가 안 돼. 썬더! 아, 너무 빈약해. 썬더! 두 대 때려야 겨우 잡네. 겨우 잡아 아주 그냥. 어?
아 뭐야? 어딘 순서대로 뜨나? 아 칼이야? 아이 잠깐만. 아 뭐 됐어. 귀찮아졌어.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없다네 아무것도. 그러면은 일단 순서 변경은 하자. 그냥 이대로 좀 싸워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받침은 많이 나올 것 같다 꼬르 보니까. 다이아메일. 여기는 마법사가 많으니까 금메일로 바꿉시다. 리플렉스로. 야 근데 리플렉트 메일이 마법을 반사시키는 건 너무 상인 거 아니야? 죄다 반사된다는 거 아니야? 와 너 너무 찰지게 때린다 야. 역시 역시 뻔하지. 다이아 장갑. 데이모스 나이브? 어우 진짜 왜 너희 것만 나오냐? 법사고 진짜 안 나올 거야 장비? 진짜 안 나오네 법사고. 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 법사 계속 세죠? 아 전사 계속 세죠? 전사 계통 애들 뭐야 이거 뭐 개야? 혼내줘. 너 기린마카래. 덩치 더럽게 크다. 지팡이도 때려주고. 오 얘 잠깐만 좆된 것 같은데요? 뭐야 버틴다고? 8초 정도 하라는데? 아, 야,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세냐? 뭐하는 놈이야, 이거? 나 뭐야, 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죽어. 아, 좀 크다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주는 건 없다. 너무 역겹죠? 가자. 이거 길이냐? 길이네. 이상 안 만들었겠지? 와, 이게 뭐야? 만들었겠는데? 어 잠깐만 나 필살기 쓴 것 같은데 실수로? 와 진짜 세다. 누가 더 센가 우열을 가리는 것 같아. 너무 역겨워. 이거 근데 장비가 너무 편중되겠다. 바이킹 X는 73이었죠? 도끼가 그렇게 좋은 게 안 나온 거네 그러면. 여기 또 있네 문이. 야야 바하무트 아니냐 이거? 잠깐만요. 어? 드래곤이네 그냥? 와 잠깐만 8800이 떴는데 그걸 무사하다고?
어이구 잡을만하다 잡을만하다. 야 공중에 특화되어 있는 용기사보다 더 들어가네 딜이. 9,000원 줍니다. 경험치는 그럭저럭인데 돈을 엄청 주네요. 나 게임 너무 게임에 지금 미쳐가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좀 적당히 끊어야 되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게임에 환장해가지고 지금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며 손질하고 있었는데. 적당히 잘 봤다. 쭉쭉 가죠. 3시간을 해버렸네요. 벌써 이미 거의. 재밌어 파판. 개재밌어. 개꿀잼이야. 혼내줘. 파판 4를 하고 싶은데 파판 4가 우리나라에서 안 판대요. 스팀에서 지역락이 걸려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쉽네요. 뭐 간단히 열었어. 이 여긴가 보다. 딱 분위기가 그렇죠? 일렬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잠깐만 정비 좀 하고. 야 나 근데 아까 메인 퀘스트에서 그렇게 뚜까 맞았는데 가도 될까? 오늘 좀 많이 징징했는데 내가 내가 오늘 많이 털려서 억울해서. 노아의 뉴트를 획득했다. 그냥 가면 돼? 뭐 깜짝 이벤트 없어? 나 그럼 마법 써서 갈 거야. 만약 입구에서 나 아이템 뺏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마법으로 갈 거야. 올라가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파판 시리즈가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계속 손을 못 댔고 이제 파날못이라서 이번에 하면 재밌겠네요 진짜. 아 계속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가면은 파판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지 해봐야겠네요. 아니면 파판 7 오리지널을 하고 리메이크도 두 번 하는 극한의 우려먹기? 당신 아닙니까? 진짜네. 노아의 류트를 연주했다. 꿈의 세계도 들린다는 그 음색이 울려 퍼진다. 마우스 치워. 음냐음냐 하. 대단해 대단해 운해가 일어났어. 아 잘 잤다. 자 앵무새야 내 어깨에 앉아. 네네. 없어졌는데? 자 기상체조다. 이 할머니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마법사라고 하죠. 꿈의 세계로부터 운의 등장 파파파파. 지금까지 꿈의 세계에 있었거든. 아 이쪽도 좋은데? 너희들에 대해서 꿈속에서 도가에게 들었어. 어쨌든 먼저 거대 함성을 얻어야 돼. 거대 함성은 산을 넘을 수 있단다. 아마 북쪽에 고대 유적이 있을 거야. 그럼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까? 네? 왜 같이 가기 싫은 거야? 왜요? 아 파티에 들어갔구나. 여기 셀 것 같은데? 엄청 강력한 마도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 그 할아버지만큼 세면은 인정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잊어버리기 전에 이걸 건네주지. 불의 송곳니. 아직 송곳니를 하나도 제대로 써본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디다 쓰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송곳니 그리고 이 송곳니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모두 잔대가 만들어낸 네 개의 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귀중한 것이야. 아 그렇군요. 남은 한 개는 땅의 송곳니야.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거대 함선이 필요하지. 자 가자. 아 갑시다 할머니. 디지몬 중에 저런 할머니 있지 않나?
아, 출발. 어디로 가라 그랬지? 아, 유적으로 가라 그랬죠. 저번에 경험치 안 준다 그랬던 거 내가. 일단은 회복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나 마을로 가고 싶은데 그 거대 함선을 얻으면은 마을로 갈 수 있겠지? 새로운 마을로 아이템을 파밍하는 맛에. 상점표 아이템보다 파밍 아이템이 훨씬 센데. 어, 잠깐만요. 혹시 나 뭐 놓치고 온 거 없나 볼게요. 아휴. 잠깐만요. 저 시간의 신전에서 놓치고 온 거 있거든요? 와, 개 어이없네. 시간 신전 갔다 오겠습니다. 와, 뭐냐? 이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돼. 말도 안 돼, 진짜. 와. 일본 게임들 진짜 미친 것 같아. 숨겨놓는 방식이. 진짜 숨겨놨는데 못 찾겠으면 말아. 딱 이거야. 미친놈들이야. 아, 왜 다 왜 올라가 도로. 아, 왜 올라가냐고. 내리라고. 내려. 여기서 못 내리나 보다. 저거 때문에. 아니 왜. 아, 내리는 게 아니구나. 아, 내리면은 물이지. 미쳤나봐. 게임 너무 많이 했어. 게임 중독이야. 한번 따라오세요. 바쁜 사람입니다 저.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공략집이 있어야 되네 게임이. 할머니가 잡아줄 거죠? 아, 겁나 쓰다. 라이브라. 아, 그거 쓰지 마. 귀중한 거야. 히디나 해, 히디나. 썬더라. KR. 할머니가 안 도와주네? 나 놓친 아이템 먹으러 다시 왔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그러고 보니까 바하무트 이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바하무트 어떻게 만나지? 바하무트도 약간 오딘 같은 역할일 것 같은데 딱 봐도. 그 녀석이 뭔가 송곳니가 나는 뭐 아이템 뭐 제작 재료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수룡 같은 게 줘서 바하무트가 그런 걸 주겠구나 싶었는데 송곳니가 4개고 그걸 모으면은 잔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안 주고 뭔가 주긴 할 것 같고 검을 주거나 마법을 주거나 그럴 건데 마법은 아마 소환이 있으니까 소환을 주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보스한테 훔치어서 얻을 수 있는 마법 같은 건 없겠네. 보스급이 자기를 소환하게 해줄 테니까. 이거 좀 가, 여기래요. 와, 여기 가죠 이게? 여기도 가죠 그럼? 여긴 안 가죠? 잠깐만. 아니 뭐야, 여기 안 가지는데 여기가 가진다고? 와, 미쳤네. 이거래요 이거. 이거 어떻게 찾아? 미친 것 같아. 진심으로. 레벨업, 레벨업. 아, 역시 인구수 찐다. 블러드 랜스? 아, 랜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장비 반진도 나왔네요. 라미아의 하프. 아. 오. 오. 잠깐만, 랜스가 나왔다고? 뭐 용기사 두 마리 키우라는 거야? 아니 상점표보다 훨씬 센 게 몇 개야 이러면은.
야 이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데미지로 가자. 어차피 힐을 광역으로 쓸 거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그러면은 용기사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 진짜로? 단검도 잘 나왔는데. 어 너무 심한데 이거 아이템 편중이. 내가 공략판을 보고 아이템을 모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여긴 끝났고요. 자 봅시다. 다음은 고대 그거 가면 되죠. 그 외에는 뭐 없네. 혹시 내가 뭐 먹을 게 있나? 그 다음은 그냥 그걸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고대 유적으로. 그리고 고대 유적으로 가는 데서 공략이 끝났어요. 공략이 없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뼈를 묻게 만들겠어. 유적 고! 아이고 여기 아니잖아. 여기는 할머니 자는 데잖아. 아이 여기냐. 여기였구만. 내려주세요. 아 개치사에.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분들 방학이 미뤄졌다고 하는데 계약이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축하드릴 수도 없고. 이거 저도 병원 약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자 내게 맡겨. 꿈의 세계의 바위를 충돌시키면 아담한타이트라고 해도 차원의 틈새로 사라져버릴 거야. 꿈의 세계의 바위가 아담한타이트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고 있으라고. 마우스 치우고. 아무리 봐도 바위인데 저게 아담한타이트래. 역시 늙은 얘기엔 벅차구만. 자 빨리 가자. 이 거대 함선 인비저블이 있을 거야. 이 안에 거대 함선 인비저블이 있을 것이다. 가까우니까 세이브하고 가겠습니다. 하... 근데... 내가 또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거든요. 뇌절하면 안 되거든요? 12시간이네? 뇌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깔끔하게. 아이고 재밌었다. 아유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편집화가 한 편이 올라갔죠? 댓글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도 써놨습니다. 혹시 편집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화도 다 올라갈 거고요. 배너로도 중간중간 섞어서 할 거니까 천천히 같이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죠. 파이널 판타지 4나 다른 시리즈도 어떻게 스팀 같은 데서 살 수 있으면은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